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오픈마인드 김양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네. 법인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농업회사 법인 1개, 그리고 부동산 법인, 그리고 토목건축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마인드 땅의 권리 분석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네.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세 개의 법인이 어떻게 네. 다른 건가요? 아, 농업회사 법인은 네. 주로 네.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농업법인이 운영할 수가 있어요. 농업법인만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농업법인에서 땅을 사서 과수원도 만들고 농사를 짓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다음 이제 부동산 법인하고 토목건축 법인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법인을 여러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땅을 전문적으로 사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법인을 따로 뒀고 네. 그리고 그 땅을 산 것을 토목을 하고 개발을 하고 어떤 건축 행위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분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법인을 나누어 놨던 것뿐입니다. 네. 그 제가 작가님 그 책에 적힌 그 이력을 보면서 네.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그 책에 나온 부분이 어때연봉을 버셨잖아요. 이제 회사 생활 하시면서. 네. 근데 이제 어때연봉을 벌면서도 아,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걸 오히려 아셨다고. 제가 그 억대연봉을 정말 억대연봉 하면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올해 쉰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서른 살 때 억대연봉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보다는 피부적으로 더 크게 와닿았을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는 훨씬 그거죠. 예. 저희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네. 한 놈은 대학을 졸업했고 한 놈은 네. 군에 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서른 살 때 월급을 본 명세서가 있어요. 오, 네. 예, 월급 급여 명세서를 이게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래요. 네. 그때 당시 막 한 달 급여가 1,200, 1,100 막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한 달에 1,000만 이상 벌면 굉장히 그쵸. 크게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네. 제가 그렇게 받았던 걸 보면 네.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한 2,500만 원 정도 급여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 급여를 받으면서 살아도 부족했지만 네네. 아끼면서 아이들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줄이면서 네네. 풍족해 살지 못했죠. 네네. 그런데 억대 연봉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차가 바뀌어요. 그쵸. 큰 차로 바뀌고 네. 네. 그리고 집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세 살던 것이 이제 집을 사게 되고 그쵸. 그리고 차도 바뀌게 되고 해외여행도 가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생활비로 거의 다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억대 연봉을 받아도 투자하지 않으면 네. 그게 굴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직장 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네. 억대 연봉을 받아도 네. 그 억대 연봉 받은 것을 재투자해가지고 자산을 증식시키지 않으면 네.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되는 지점에서 이제 네. 노동 수입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젊었을 시절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해보신 거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제가 일을 해봤죠. 네네. 어떤 일도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하셨나요? 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어요. 네네. 군대 제대 후에 네.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우리 동료들보다 좀 더 많은 수입을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우유 배달이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려면 네. 어쨌든 시간을 쪼개야 되잖아요.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투잡, 쓰리잡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같은 24시간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노동 수입을 통해서 분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4시 반 정도 일어나가지고서 네. 제일 먼저 한 게 우유 배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 또 출근을 해가지고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벌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거의 망가지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한참 혈기왕성한 네. 잠도 많이 자야 될 그런 청년 시절에 네. 그렇게 혹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일단은 망가지고 생각이 멍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더구나 몸이 아프다 보니까 몸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동 수입을 통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내 몸만 힘들어진다 라는 걸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죠. 그러려면 같은 주어진 24시간 안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구찌가 큰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생활한다 그러면 그래서 높은 연봉을 받는 곳에 가잖아요. 대기업에 간다든지 연봉이 막 1억, 2억 되는데 그런 데 가서 최대한 벌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의사라든지 변호사나 회계사나 전문적인 직종이 자기들의 노동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요. 그분들도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노동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수입도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시스템 수입이 없으면 결국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본인이 병들고 본인이 아프면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수입도 사라졌어요.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몸소 이제 억대 연봉도 받으시고 노동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좀 자녀 교육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아니면은 대기업을 가라 아니면은 전문직을 뭐 해라 이런 식의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나요? 아, 이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제 자녀가 셋이에요. 셋인데 큰 애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 후 지금 열심히 법무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인서울 해서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거의 뭐 탑클래스 정도에 들어가는 그래서 본인도 회계사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회계사를 보니까 그 회계사는 자기 직장 선배를 찾아가 봤어요. 회계사가 된 직장 선배를 찾아가 보니까 밤 10시까지 외감 다니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그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연봉은 많지만 저렇게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해야 되고 철야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회계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세무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세무사 가서 자기 앞 세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서 바로 세무사가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세무사가 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한 5년 가까이를 그 밑에서 잡무부터 시작해서 세무에 관련된 일을 다 배우고 난 뒤에 자기가 세무사를 개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딸이. 그 다음에 기가 팍 꺾였죠. 그리고 난 뒤에 아빠가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친구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었거든요. 부동산은 회계사나 세무사나 어떤 법무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낮은 클래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빠가 하는 이제 부동산을 보니까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리고 주변에 다니면서 아빠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 제가 또 권했죠. 부동산을 좀 해보면 이렇게 바뀌고 네 삶은 네 동료들보다 한 10년 이상 너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왜?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을 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아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년 정도 돼가는데 법무사부터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법무활동, 임장, 법무사가 되는 것보다 법무사 사무장님 아래에서 어떤 그 등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실무. 실무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도 군 제대 후에 뭘 할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에게도 아빠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 부동산을 하게 되면 자산도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맥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내 인맥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배우는 거 그 이상으로 네.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배 이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전체적인 자산관리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예술가도 같은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저도 할래요 네. 이러면서 자신 있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꿈을 줬어요. 네.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은 배우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네 10년 뒤에는 너는 벤츠를 몰고 있을 거고 네 동료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퀄리티 있는 그런 직업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용기를 제가 줬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은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 직장 생활은 절대 하지 마라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절대라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그 어려움을 좀 경험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경험할 필요는 있지만 그 직장 생활을 계속하라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목걸이에 걸려 사는 개의 최대한의 행복이 밥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지만 늑대는 개목걸이에 걸려 있지 않은 그 늑대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보다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 그 이전에 대학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대학을 이제 뭐 보내느니 그 돈을 모아가지고 사교육비 다 모아가지고 와이게 포크레인 사주는 게 낫다 이런 아 그런 일가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은? 그 생각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내가 기초 자금을 통해 가지고서 사회생활을 일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대학교라는 것이 굳이 그 학문만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친구들과의 어떤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어떤 사고를 갖다가 충분히 어떤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이제 억대 연봉을 받으시면서 그 직장을 그만두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직장인이 갑자기 사업을 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떻게 이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건가요?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직장 생활 3년 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학습지 교사를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울컥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었는데 학습지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5년 뒤 미래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5년 뒤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럼 나보다 먼저 시작한 5년 선배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 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시작한 학습지 5년 선배를 찾아가 보니까 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내 10년 뒤 미래는 더욱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뒤 미래를 봤더니 나보다 먼저 시작한 10년 뒤 미래의 주인공은 지국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팀장과 지국장은 여전히 스트레스로 머리가 다 빠지면서 늘 고민하면서 행복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팀장이 내 미래, 그 지국장이 내 미래라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사색하고 말았어요. 정말 끔찍하다. 내가 이미 딱 정해져 있구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순간 나는 팀장이 돼 있을 거고 나는 지국장이 돼 있을 거고 내 미래는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굴레라 그러잖아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전 너무나 정말로 슬펐고 내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그 사실 속에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어떤 TV 나오는 분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든지 이랬으면 제가 이해라도 할 텐데 너무나 평범한 분이었고 또 그분하고 저는 친했어요.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밥도 먹고 하는 아주 친한 분이었어요. 나이차는 한 두 살 위지만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 너무 막 열심히 한다든지 정말로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학습지 하면서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일반 제조업에 다니시는 분이 80만 원, 90만 원 그때 당시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140만 원, 150만 원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로 보면은 네. 한 25년 가까이 됐을 그 당시를 보면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주 5일 근무도 없었어요. 네. 근데 토요일이면 쉬어요. 네. 그리고 3시, 4시만 되면 퇴근해요. 제가 입장에서 보면 좀 열심히 일하지 가장이 이런 생각만 가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초대하는 사무실에 가봤어요. 네. 근데 우연찮게 갔는데 그분 책상 위에 네. 이만큼 되는 급여명세서가 있는 거예요. 오, 예. 그 이분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네. 급여명세서를 보면 또 보고 싶잖아요. 네, 그쵸, 사람이 그쵸. 심리가 그쵸. 네, 그쵸. 동료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엎어져 있길래 그냥 신뢰를 못 없애고 네. 궁금해서 네.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한 달 수입이 800만 원, 와, 800 몇십만 원. 120만 원이실 때. 그렇게요. 네. 그 또 하나를 봤는데 900 몇십만 원, 700만 원, 800. 이게 거의 3년치 이상, 한 5년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두 장도 아니고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면서 진짜 등에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나고 네. 표정관리가 사실 안 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고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길로 저는 사무실을 박차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차를 타고 오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너무 속상함의 눈물인지 비참함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네. 너무너무 제겐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단순히 돈만 많이 벌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네. 나와 지극히 비슷한 사람인데 네. 어떻게 저분은 토요일도 쉬고 3, 4시만 되면 퇴근해서 애들과 놀아주고 저는 10시까지 일하는데도 이 정도 수입인데 그분은 놀면서도 이런 수입을 받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했죠. 그리고 밤도 먹지 않았어요. 네. 밤새 꼬박 새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선 가슴에 진짜 부글부글 끓었어요. 열정이 완전히 샘솟았고요. 아침이 빨리 되길 바랬어요. 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저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가능했다면 나도 가능하겠다라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와서 곧장 그분을 찾아갔어요. 네네. 출근도 안 했어요. 너무너무 진짜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네. 해서 그래서 찾아가서 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그거 보고서 그때부터 그냥 보험을 했는데 제가 저도 안 해봤으니까 그쵸. 트레이닝 네. 안 됐으니까 잘 하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은 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확실히 바뀌겠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일반적인 보험 설계사를 만났으면 저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영업하는 방식이 틀렸어요. 단체 보험하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브리핑하는 일이었어요. 소위 단체 보험 네. 영업이었죠. 그것을 보는 순간 네.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 그분이 생각하는 것까지 네. 다 읽어버렸고 네. 외워버렸어요. 이런 메모리스틱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녹음기 네네네. 그거 사가지고 와서 15분 동안 브리핑하는 걸 다 녹화해가지고 와서 녹음해가지고 와서 네. 컴퓨터에 가서 그걸 다 쳤어요. 야. A4G로 다 쳐가지고 그거를 진짜 깡그리 다 외웠어요. 진짜 숙달 될 때까지 다 외워가지고 똑같이 해보니까 3개월 만에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예, 3개월 만에. 제가 기억나요. 3개월 만에 제가 150만 원 받던 사람이 네. 6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전국 연도대상 은상을 제가 타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그때 당시 네. 30살 때 네. 억대 연봉자가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열정적인 동기는 있어요. 네네. 사람이라는 게 특히나 남자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맞아요. 것 때문에 목숨 걸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위에 네. 상사가 너 진짜 최고야. 그쵸.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발목을 세도 힘이 들지 않는 그쵸, 거예요. 예. 저에게는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수원 지점에 가면 네. 억대 연봉자 리스트가 쫙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달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달도 잘 됐어요. 세 번째 달도 잘했는데도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억대 연봉자들이 네. 제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봐도 그냥 대충 인상만 하고 이래요. 네. 근데 제가 5개월째
딱 치고 나왔거든요. 한 달에 보험을 거의 50건 이상씩 했어요. 50건, 오, 60건씩. 와. 이거 50건씩 한다는 것은 보험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달에 보험인들의 평균 건수가 몇 건이냐면 3건이래요. 무적도 굉장히 많고요. 야. 평균으로 3건인데 50건, 60건씩을 매달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저도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했는데 5개월째 되는 때 그 정말 억대 연봉자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네. 얘기했냐면 야 김양구 씨 진짜 최고다. 당신 진짜 멋지다. 어디 가서 그렇게 해? 이러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당신 최고다. 진짜 야. 당신은 프로 세일즈 매니저라고 두드려주는 순간 진짜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기를 받는다 그러죠. 네. 이런 힘을 받으니까 진짜 막 지방에 내려가서 한 보름씩도 있었어요. 올라오지 않고 거기서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사인받아 거기서 다 택배로 저 우편으로 다 보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용기가 되는 말을 제가 받았을 때 아 나는 열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한 진짜 몇 년간 너무너무 많은 그 계약들을 많이 했죠. 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네. 말씀했다시피 아무리 억대 연봉을 벌어도 부자는 안 돼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이 벌었을 때 내가 그 자산을 모아서 투자로 연결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30살 초반이라 투자라는 걸 모르고요. 그냥 집한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훌륭하게 교육시킬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삶에 풍요롭게 네. 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노동 수입으로는 내가 세일즈를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아 그럼 이제 그렇게 돼서 어떻게 이 토지 투자 내지는 사업으로 가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제 삶이 솔직히 좀 다이나믹한 네. 부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제가 한 이력이 교육계에 있었죠. 학습지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금융 쪽이죠. 보험이니까 그쵸? 보험 네. 금융이죠. 네. 그 다음에 통신 쪽도 했어요. 휴대폰 사업도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네. 농사냐면 곤충 사업을 했거든요. 오, 네. 네, 굼벵이라는 네. 그 곤충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작가도 되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직종이 다 틀린데도 이게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네.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다 성공을 했거든요. 한 번도 거의 실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때그때 아까 보험에서 얘기했던 그 중요한 샘플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를 막 옆에서 계속 트레이닝 시켜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거 봤다는 거 사실입니다. 네. 그 사람이 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눈이 있고 저도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쵸. 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성공 샘플 좋은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휴대폰 가게든 곤충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속에 곳곳에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고 특히나 부동산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네. 부분이냐면 제가 휴대폰 가게를 했었는데 네. 지금으로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7년 전에 그 휴대폰 가게 건물주 사장님이 네. 부동산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휴대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렇게 권했는데 제가 안 했어요. 김 사장은 말도 잘하고 보험도 잘하고 이러니까 거의 뭐 부동산 하면 굉장히 잘할 거다. 브리핑도 굉장히 잘할 거니까 부동산 해보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 휴대폰 가게 빌딩 주인분은 거의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막 5, 60억대 이상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분은 뭐 나름대로 잘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지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접하게 되냐면 2년이 지난 뒤에 네. 그때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기공식을 한다고 막 네. 이런 얘기를 들릴 때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바로 앞에 한 50억 정도 되는 땅이 나왔는데 김 사장 해보라고. 이거 진짜 괜찮은 땅이라고. 삼성 임원이 살려다가 못 산 땅이라고. 이러는 순간 제가 귀가 확 열렸어요. 네. 아니 얼마나 좋으면 삼성 임원이 살려고 하다 못 샀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이제 가봤어요. 봤더니 입지도 좋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 반도체에서 너무나 가깝게 있는 네. 땅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 수중에는
진짜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을 먹으니까요. 네. 그 5천이 얼마짜리를 나중에 샀냐면은 네. 5억 6천만 원치 사게 되더라고요. 야. 현금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야.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네.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내 땅이다. 한 400평을 저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4천평 중에 10분의 1, 400평을 저를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께 사장님 저 5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그분은 저에게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네. 5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5천만 원 갖고는 힘들 텐데 이런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했더니 아 뭐 토지에 대출도 좀 나오고 하니까 대충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금 됐던 거 다 깨고 어떻게 하고 여기 1억 모으고 또 누구한테 빌리고 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5억 6천만 원치 네. 진짜 5천만 원 현금을 네. 당시 있었던 것이 네. 5억 6천으로 불어났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때는 개인으로 샀었어요. 네네. 그때는 법인으로 못 샀고 네네. 뭐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개인으로 샀는데 지금까지 개인은 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샀고 일단은 공유로 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요. 네. 개인 그래서 개인과 제가 법인을 차린 이유가 네. 개인으로 단기간에 팔게 되면 그거는 거의 1년 안에 팔면 66% 2년 안에 팔아도 55% 이상이에요.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 하면은 이건 세금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져가는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법인을 차리고 법인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땅을 제가 이제 접하면서 네. 그때부터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네. 네. 그러면서 주변에 네. 이제 땅을 이게 둘러보잖아요. 네. 제가 땅을 샀으니까 그 주변을 가보잖아요. 그쵸. 가보다 보니까 이 구치가 틀린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네. 내가 한 시간, 누군가는 한 시간 일할 때 한 시간 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알바 같으면 최저시급 받으면 요즘 9천 얼마잖아요. 9천 몇백 원 정도 한 시간 일했을 때 받는데 누구는 한 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안 그래요. 누구는 한 시간 일했는데 한 시간에 몇백만 원을 받아요. 한 시간에. 이야. 제가 이렇게 해서 거의 3년 만에 1억 갖고서 네. 100억이 훨씬 더 넘어왔어요. 100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야.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토지를 몰랐을 때는 네. 그냥 내 일이 최고인 줄 알고 보험도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가게도 하고 뭐 곤충농사도 짓고 네. 거기서도 다 억대로 나왔으니까요. 네. 네. 뭐 휴대폰 가게에서도 억대 연봉 나오고 곤충사업을 해도 억대 연봉 나오고 동시에 네 개의 일을 다 했었어요. 부동산도 그때 같이 했어요. 부동산도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가게도 하고 그 다음에 보험도 하고 다 수입이 다 나왔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이게 노동 수입을 통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못 된다는 말이 맞아요. 네. 그래서 싹 다 정리했어요. 그냥 네. 정리하고 이제 부동산만 하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하면서 유튜브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부동산을 처음 접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수익을 내가 보게 된 거죠. 어떻게 집주인이, 그 건물주 주인이 50억이 됐을까. 네. 이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네. 그리고 뭐 임장활동 가는 거 네.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사는 땅 주변을 계속 다니면서 그 주변 부동산을 3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택 삼성 반도체 아래에 보면 방충리 지재역이라고 있어요. 네네. 지재동이라 그러죠. 네. 그 주변을 3일에 한 번씩 삭삭이 다 뒤졌어요. 네네. 부동산도 뒤지고 거기에서 실거래가 일어난 것들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네. 그 땅이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간 것들이 다 기억나잖아요. 그 주변 땅이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100만 원, 120, 150 요 사이였거든요. 네. 그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얼마요? 7년 만에 2,500까지 갔어요. 용도 지역이 다 상향이 돼버렸어요. 일반 계획관리 땅이 준주구가 돼버리고 일반 80만 원, 90만 원 땅들이 400, 500까지 다 갔어요. 3m 도로에 붙어있는 이런 땅들조차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하면 지나간 그 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계속 되돌아보면 와 이런 일들이 있구나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구나 라는 것들을 평택이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거기서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성에 가고 안성에 가고 용인에 가서 다 제가 배웠던 것들을 펼치게 된 거죠. 아 그럼 작가님이 그 투자했던 5억
정도 해서 투자한 그 땅은 네.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한 4배 가까이 됐죠. 근데 그게 네. 너무 입지가 좋아도 안 좋아요. 그게 지금 수용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네.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어버리고요. 네. 거기에 첨단 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네. 수용이 됐는데 네. 저 지금까지 땅 사면서 지금 두 번 수용됐어요. 그러니까 입지를 너무 좋은 거 사도 수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나쁘진 않아요. 왜? 땅을 워낙 그때 당시 저렴하게 네. 샀기 때문에 아마도 수용가도 300 이상 한 3배 가까이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수용이 안 됐으면 한 5배는 받겠죠. 아, 네. 근데 뭐 수용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 뭐 빌라나 아파트 하시고 뭐 상가 하시고 해가지고 토지가 가장 어렵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토지로 가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작가님은 처음부터시니까 그냥 토지만 하신 건가요? 예, 토지만 했어요. 아파트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경험해 보신 걸 토대로 했을 때 네. 부동산 투자 중에서 토지가 가장 으뜸인 이유가 있을까요? 토지가 어떤 이유는 네. 뭐니 뭐니 해도 수익이 가장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네. 남들이 생각하면은 토지 투자하면은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5년 기다려야 되고 10년 기다려야 되고 뭐 20년 동안 묵겠다 이러잖아요. 네. 제가 100개 이상 땅을 사봤거든요. 네네. 몇 개가 떨어졌을 거라 생각되세요? 아, 땅이라서 사실 거의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사실. 맞죠. 네네. 예, 땅은 아시네요. 네네. 땅은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땅은 손해보고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땅을 내가 샀다가 1년 뒤에 팔겠다 이런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갭 투자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땅을 사면서 내가 나 3개월 뒤에 팔 거야 나 1년 뒤에 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더라도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그냥 잠가놔요. 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산 것보다 마이너스 되고 팔고 그러진 그쵸, 않아요. 그쵸. 근데 저는 100개의 땅을 사면 네.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100개가 다 올랐어요. 만약에 1000개를 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저는 오르는 땅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네. 오르는 땅으로 정해져 있는 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권유튜브님께서 네. 아마도 어머니 뱃속에서 네. 수정이 되면서 뭐로 네. 정해져 있을까요? 이미 남자로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쵸. 다만 사람들이 밖에서 모를 뿐이에요. 그쵸, 모를 뿐이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네. 모르고 주위 사람들 삼촌이나 다 그쵸.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수정되는 순간 남자로 이미 태어나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굳이 태어나서 확인 안 해도 이미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걸 땅으로 따져본다면 이미 오르는 땅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르는 땅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오르지 않은 땅들을 가보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오르는 땅으로 결정돼 있는 곳에 가면 뭔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건 좀 깊숙한 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제가 생각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르는 땅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 데려가잖아요. 여기가 네. 오르는 땅입니다 하면 정말 여기가 오르는 땅이에요 모르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왜? 모르죠. 숲으로 우거져 있거든요. 논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가보면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 보면 이미 편집도에서 그 어떤 그 편집도에서 우리 지도 보는 저기에서 편집도를 딱 키면은 이미 토지용 계획이 쫙 펼쳐지거든요. 네네. 거기는 산업단지가 다 만들어져 있고 신도시가 네.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미 거기는 오르기로 도면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보면 다 논밭이고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면은 기다리기만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네네. 그런 방식은 이미 개발하기로 발표가 됐다가 쭉 땅값이 올랐어요. 네. 올랐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한참 걸립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되면 내년부터 바로 개발 안 들어갑니다. 그쵸, 그쵸. 3년 뒤부터 개발 안 들어가요. 네. 보통 어떤 특급적인 굉장히 네. 좋은 호재가 발표가 되면 거의 10년 동안 끌다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개발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10년 동안 끌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서 올라 본들 아마도 기회비용을 잃잖아요. 그쵸, 내 돈을 10년 동안 묶어놔버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것보다는 발표가 났어요. 쭉 올라갔다가 쭉 1년, 2년, 3년 해서 한 10년 기다렸다가 최저점에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 최저점에서 산다면 네. 어떨까요?
기회 비용이 굳이 묶이지 그렇죠. 않잖아요. 묶이지 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제 타이밍이 고로 타임이에요. 가장 최고로 떨어졌을 때 네. 올라가는 타임, 여기 사니까 10년 동안 오르는 것보다 네. 그 1년 만에 오르는 게 두 배, 세 배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찾는 게 관건이고 제 책의 내용 보면 수십 건이 그 매도 타임, 네. 그 짧은 타임, 1년 안에 대팔 수 있는 그 네. 짧은 타임에 대부분 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수익이 뭐 3개월 만에 팔고 6개월 만에 팔고 17일 만에 팔고 2주 만에 팔고 이런 것들로 꽤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작가님이 이번에 쓰신 책의 아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땅을 하면은 이제 뭐 땅값이 뭐 안 떨어지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인식이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사면은 뭐 10년, 20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괜히 묶여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뭐 기획부는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자기 작가님께서 사신 땅들은 1, 2년 안에 대부분 다 수익이 난다 네. 이거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네. 알고 모름의 차이예요. 확실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우리 권유 PD님이라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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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PD님은 네. 사는 곳이 서울에 가령들어서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 네.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대부분 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경비 아저씨도 다 알고요. 네, 다 누구든지 알죠. 다 알 거예요. 네. 근데 자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거의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왜 하냐면 본인이 일단 관심이 있어요. 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고요. 네. 그걸 알면서 만약에 그 아파트가 8억이다. 34평짜리가 8억이다라고 하면 9억에 사면 비싸다고 그 생각하고 네, 7억에 사면 엄청 싸게 샀다, 네, 득템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모르는 이유는 네. 지식이 일단 없고요. 네, 네. 토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 예, 기준이. 그러니까 아파트야 앞동에 사든 뒷동에 사든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네. 이게 구축인지 신축인지에 따라서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들쑥날쑥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근데 땅은요, 이 땅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 땅이 붙어 있는데도 완전히 틀려요. 색깔이 틀려요. 편집대로 보면 색깔이 틀려요. 계획관리 땅이 틀리고 주거지역 땅이 네. 틀리고 뭐 어떤 도시지역 내에서 주상공록이라고 네. 하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도로 앞에 있는 땅하고 도로 뒤에 있는 땅하고 도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도 또 틀려요. 네. 모양에 따라 틀리고 이게 비교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또 괜히 잘못 사가지고 묶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네.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쉽게 생각하는 그런 투자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아파트를 하든 상가를 하든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동산 투자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그쵸, 거예요. 예.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동네 이웃도 다 몰려들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땅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웃집 주인도 몰라요. 소수만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 가잖아요. 네. 딱 보면 차를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쫙 펼쳐지듯이 네. 저는 거의 보여요. 가면 용도 지역이 여기는 농림 지역, 여기는 계획 관리, 여기는 생산 관리, 여기는 이런 것들이 눈에 그냥 다 들어와요. 너무 너무 잘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또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휴대폰 같이 이렇게 켜고 가면요, 네. 이미 위성 지도가 따라오거든요. 위성이 따라오잖아요. 네. 거기에 편집대로 보면 딱 용도 구역이 쫙 용도 지역이 쫙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는 가격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화성의 송산그리시나 평택 고덕 신도시 주변이나 안성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4개 IC가 생기는 곳이나 용인 원삼이나 이런 지역에 도로를 타고 가면은 거의 대부분 그 지역에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머릿속에 그냥 딸딸딸 다 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누가 번지수를 던져보면 아, 이 땅이 비싼지 싼지 네.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스님들 PD님한테 어느 땅 갖다가 딱 줘요. 네.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그쵸.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죠. 알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보면 저는 지방에 만약에 어디 청주에 어느 시골에 땅을 갖다가 저한테 주면 저도 몰라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 분석이나 이런 입지 분석이나 가격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잘 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화성, 평택, 용인
원삼, 그다음 안성 지역. 이곳은 제가 수시로 지금 다녔고 네. 거의 한 5, 6년간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찾아가고 임장가고 만나고 이런 시간들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웬만하면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네. 비교 분석이 정확하게 될 수 있죠. 아.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암과 모름의 차이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아파트는 알기 때문에 쉽고 알기 때문에 쉽다는 것은 경쟁에 있어서 너무 수익률이 낮고요. 네, 서로 그렇죠. 너무나 많이 하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지금 100군데 정도 땅을 이제 투자하셨다고 예.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수익이 났던 거 얼마나 났다신 거예요? 저는 그냥 퍼센테이지로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네. 제가 거의 샀던 것들이 오래 묵혀놓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네네. 대부분 농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농지는 빨리 팔지 못합니다. 네네. 법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네네. 그래서 농지 같으면 3년 동안을 유지해야 되고 네.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면 비삼용 토지가 돼버리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네. 3년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이제 부동산 법인에서 산 임야라든지 네. 대지라든지 네. 어떤 이런 투자 상품 같으면 네. 거의 1년 안에 거의 대부분 다 소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수익률이 거의 600% 가까이 예, 실제로 600% 정도 된 것도 책에도 나와 있고요. 네. 뭐 투자 대비 이게 실투자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네. 내가 10억의 땅 산다면 크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생각하기에 제가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10억이다 그러면 대출이 5억 나오잖아요. 그러면 5억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때 당시 돈이 없다 그러면 누가 투자금을 또 받아요. 그쵸. 3억 정도 받으면 2억 갖고서 21억에 판 적도 있어요. 2억 갖고. 이야, 대단하시죠. 네. 근데 그게 네.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단기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하는 원칙이 있어요. 네네. 땅에 대해서 투자하는 원칙이 있는데 네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네네. 중요한 건데 네 가지 원칙이에요. 네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네네. 있어요. 첫 번째로 네네. 경기도 이외 지역은 안 사요. 예, 그 특징이 있어요. 경기도 네네. 이남 지역은 특히는 안 사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투자가 다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단지나 신도시나 인구 증가가 되는 곳이 경기도에서만 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의 땅은 눈길도 안 줘요. 자, 그럼 경기도 땅 중에서도 네. 호재가 있는 지역이에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규모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곳에 네. 땅을 삽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가격을 절반 가격으로 사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절반 가격으로 사요? 이러죠. 네, 저는 삽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우리 PD님께서 네. 이마트에 가서 배추 한 단을 사요. 네. 가령대로 4,000원이라 가정하죠. 네. 그것을 그 배추를 키우는 원산지 있죠. 네. 밭에 가서 밭대기로 네.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원에도 네. 살 수 있을걸요? 그렇죠. 밭대기로 사면. 밭대기로 사면 500원도 살 수 있죠. 네. 이게 비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살 때 200평짜리 사고 300평짜리 사잖아요. 네. 저는 살 때 4,000평짜리 사고 3,000평짜리 사요. 금액으로 따지면 30억짜리 사고 50억짜리 사고 그 20몇억짜리 사고 이렇게 크게 사기 때문에 네. 단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300평짜리를 살 때 평당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만평 사는데 100만원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반가격이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격을 큰 거를 사요. 금액도 크게 사기 때문에 반가격으로 삽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네네, 네네. 그러면 개발이 되는 지역, 신도시, 네. 대규모 신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네. 들어오는 이런 곳에서 산다 그랬고, 네. 그리고 시세의 반값으로 산다 그러고, 그럼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입지를 봐요. 이게 만족, 네 가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땅을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그걸 일반인들이 구별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쵸. 근데 어렵지만 제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입지를 봐요. 네. 그 지역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중에서도 잘 되는 입지가 있어요. 그쵸, 그쵸. 주거 지역이 될 지역, 상업지가 될 입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지를 보는데 저는 대부분 다 4차선 도로나 2차선 도로나 아니면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땅에 딱 붙어 있는 것 이외. 이외에는 안 삽니다. 저기 어디 맹지를 사거나 아무리 싸더라도 막 어디 산 꼭대기 있는 사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샀다가
한 달 뒤에 내놔도 팔릴 수 있는 땅. 네. 근데 대부분 이런 땅들이 비싸잖아요. 그쵸, 비싸죠. 저는 반값에 사면 내가 반값에 사가지고서 시세대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반값에 사서 시세대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에요. 시세대로 내놨는데 그 사람이 사요? 내 땅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1년 지나면 그게 또 더블이 돼요. 그만큼 입지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 있는가? 그런 땅이 있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3억 갖고 5억 갖고 이를 찾으니까 없죠. 근데 저한테 20억짜리, 30억짜리, 50억짜리가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한테 오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모양이에요. 모양? 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대규모 신도시나 네.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네. 곳. 이게 첫 번째죠. 네. 그 다음에 가격을 반값으로 산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입지가 좋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양이에요. 이게 다 좋은데 모양이 삐뚤삐뚤하고 도로에 한 뭐 6m만 붙어 있고 뒤쪽으로 항아리 네.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진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개발하더라도 내부도로 다 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토목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땅 다 만족하더라도 그런 땅은 저는 안 삽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기하면 자 휴대폰을 갖고 얘기할게요. 네.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도로에 딱 붙어야 되고요. 네. 네. 붙어도 어떻게 붙어? 뭐 6m, 10m가 아니라 200m 붙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기단하게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좋아요. 어떤 네. 모양? 나중에 분필, 잘라 팔 수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기획 부동산처럼 막 바둑판처럼 자르는 게 아니라 네, 네.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에 길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을 그냥 도로에 다 붙었으니까 다 만족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내 땅을 샀는데 4차선에 다 붙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이건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땅이 거꾸로 갑니다. 반가격으로 나왔어요. 네. 그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땅이 입지도 좋아요. 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땅이 신도시나 산업단지 돼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산 땅들이 다 100개면 100개가 이런 위치예요. 야. 그러니까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어떤 운이 좋아서 산 게 아니고요. 운이 좋을 운이 좋아도 한두 개가 운이 좋죠. 저렇게 100개가 다 그렇죠, 운이 좋을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이러한 컵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깎아 만든다고 하면 모양이 다 틀릴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이캐스팅 같은 금형에다 찍어내면은 100개를 찍으면 100개가 다 똑같죠. 틀려지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틀려질까? 오르는 땅이 그겁니다.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르는 오르기로 작정돼 있는 거 그냥 찍으면은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는 지역,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 가격이 낮은 거, 등치가 큰 거, 그리고 입지가 좋은 거, 모양이 좋은 거 다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만 만족이 되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고 물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런 땅들은 사서 시세대로 팔면 그 산 사람이 1년을 갖고 있으면 또 올라요. 그게 대부분 다 화성에 있는 땅, 안성에 있는 땅, 용인에 있는 땅. 제가 거래를 했고 제가 소개해줬던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다 올랐습니다. 아, 이제 실제 좀 구체적으로 투자 사례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책에서 몇 개 좀 꼽아왔는데, 네. 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네. 여기에 좀 투자했던 사례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땅 같으면 사실은 네. 일주일 만에 샀다, 5억에 사가지고서 정확하게 5억 200만 원에 샀어요. 네. 5억 200만 원에 사가지고서 일주일 만에 사실은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인데 왜 거기 4개월이야 돼 있나? 네. 등기가 된 게 4개월이지 아... 내가 등기하고 계약한 일자가 바로 판 계약 일자가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 자세히 보면.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허가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호가자 변경까지 하는 시간이 걸려서 4개월이지 아... 실제로는 계약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판 게 10억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 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당신은 이거 평당 70만 원에 사가지고 나한테 근데 150만 원인가 140인가에 팔았어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에 팔았어요. 두 배로 바로 두 배로 판 거죠. 네. 그 당신은 5억에 사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도 다 알았어요. 어떻게 네. 10억에 파냐 이렇게 PD님 그쵸. 같으면 좀 네.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하겠죠. 예. 그렇죠. 전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 주위에 보면 시세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184만 평이 만들어지는 산업단지와 경계선에서 14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와. 이미 허가를 내놨고 공사까지 다 해가지고서 토목공사까지 다 돼 있는 제조장으로 허가 난 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잡은 거죠. 70만 원에. 그건 크지도 않고 사이즈도 작았고요. 그 이 자리를 말씀드리면 네. 열심히
임장 활동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땅도 줍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진 않고요. 우연찮게 가가지고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열심히 임장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고들고 늘 가서 살다 보면 네. 그런 땅도 많이 나와요. 제가 작은 땅도 많이 주웠거든요. 네. 큰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봐가지고서 작은 땅도 나오면 저는 삽니다. 그런 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땅이 나와도 그 땅이 진짜 오를 땅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소위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실은 중개해주는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건 누가 아느냐. 그런 땅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이미 경험을 해본 사람은 가능해요. 아, 저기가 산업단지에서 150m 정도 떨어진 땅은 네. 그게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이미 예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상이 아니라 이미 결과로 다른 지역에서 네. 이미 일어났던 것을 내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저 이미 네. 경험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150m밖에 안 떨어진 게 70만 원에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 나오자마자 가계약금부터 무조건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륜 땅이 저에게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아, 좋은 땅이라고 네. 사시라고 해서 저 입지 분석을 저는 딱 했죠. 해봤더니 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제가 땅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표준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표준 관리를 못했다가 날린 계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아도 너무 좋다는 어떤 티를 내잖아요. 네. 안 판대요. 내가 너무 좋다고 바로 계약했다고 하면 이거 혹시 여기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잠깐 조금 다음에 생각하겠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좋은 땅을 일단 받으면 마음속으로는 횡재죠. 막 네. 기뻐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꽉꽉 누릅니다. 아,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표정은 냉정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저랑을 또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소개해 주시길래 제가 이거 바로 휴대폰으로 저는 딱 땅을 볼 때 몇 가지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책을 읽을 때 가까이 대고 이렇게 보면 뭐 안 보이잖아요. 길게 봐야지 책이 한눈에 다 그쵸. 들어오고 어떤 내용 하나하나가 다 들어오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데 지번을 보면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대한민국 지도에서 아 화성땅 중에서 동탄이 아닌 송산그린시티 송산그린시티 중에서도 산업단지 중에서 더 확대해서 보니까 150m 떨어진 이런 땅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5m 도로가 다 확 그 이게 계획이 다 5m 도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허가가 떨어졌고 공사가 다 됐는데 70만 원이다. 제 생각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콜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다른 사람이 또 경쟁자가 붙어가지고 이거 계좌번호를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받다가 입금 시키면 끝나는데 네, 가계약금이라도 근데 그거를 안 주길래 하루가 지났길래 아 이건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땅은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아쉬움만 갖고 있는데 그 소장님이 겨우 설득해서 받아놨다고 가계약금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넣었죠. 잡아놓고 제가 일단 계약금 넣어놓고 나한테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 다시 확인해봤죠. 그러니까 땅을 살 때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었던 게 일단은 내가 입지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게 토목상에 문제가 있는지 개발 허가가 죽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토목회사에 전화해가지고서 이 개발 행위가 살아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살아있다 그러고 또 물어봤죠. 이쪽 개발되는데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전혀 문제 없다. 일단은 오케이. 그리고 우리 법무사에 전화해가지고서 빨리 이거 등기부등본 떼가지고서 이 땅에 어떤 권리관계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했더니 바로 전화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죠. 무조건 잡아야 되나. 그래갖고 가계약금 넣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할 수 있었죠. 예. 그런 게 잡은 게 이게 5억 200 잡았는데 일주일 뒤에 10억이 넘게 계약했어요. 근데 그 사람, 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 사람은 지금요 140만 원대인가 그때 샀는데 지금 그게 250 가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산 땅 대부분이 대부분이 판 사람 내가 팔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제 땅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또 두 배가 됐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미 오르는 땅은 결정돼 있다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아,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네. 파는 사람의 심리는 뭐예요? 자, 이거와 네. 같은 거예요. 네. 제가 어떤 토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면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네. 제가 그랬죠. 처음에 원형지 땅에서 네. 발표가 나게 되면 네. 쭉 가격이 올라요. 이럴 때는 저도 못 잡아요. 내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LH 직원들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어, 내부 정보 있으면 저는 없어요. 네. 그런 그쵸. 백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원형지에서 발표 났을 때는 저도 못 잡기 때문에 쭉 올라가요. 네. 그리고 그럴 때는 저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이게 시간이 경과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한 10년 가까이 개발이 진짜 되려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쭉 거쳐가고 쭉 떨어질 때 네. 그때 잡는데 이 떨어진 최저로 올라갔다가 최저로 떨어졌다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네. 어떤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요? 증상이 있어요. 네. 그걸 알면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몰라. 네. 저는 알아.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만 보는 거예요, 저는. 네, 네. 아직까지 더 익어야 돼. 네. 그 타이밍이 안 왔으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맨 바닥을 찍고 요 맨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기회 비용이 많은 좋은 사람이에요. 기회가. 근데 그 앞전에 살 수도 있고 또 살 그 계속 가다가 결국은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올라갈 때 많이 사잖아요. 그쵸. 저는 최저 아래 거의 대부분 사는 이유가 분명히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올라가는 그 신호죠. 네네. 신호들이 있어요. 그 신호를 어디 가서 확인하면 할 수 있냐면 네. 이미 도시계획이 다 발표가 됐어요. 네. 뭐 2035 평택시 도시개발계획이 다 발표가 났듯이 네. 이미 계획은 다 잡혀있지만 네.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야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잠잠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사실은 제가 드론으로 뛰어보면요. 거기 벌써 토목공사가 막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냐면 토목회사. 가면요 잘 알려져요. 벌써 거기는 관급 공사들을 많이 받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거기는 벌써 막 발주가 나가 시에서 발주 난 거 막 하고 있어.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물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것들이. 사람들이 언제 하냐면 이미 공사가 돼가지고 건축이 이제 막 들어오고 산업단지에 네.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그때 알면 한참 늦은 거죠. 벌써 막 올라가는 타이밍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만 잘 잡아도 네. 그냥 단기간에 1년 길어야 2년 안에 그냥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을 고르는 6가지 핵심 방법을 이제 책에도 적어 주셨거든요. 네. 이 6가지 핵심 방법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아까 그 책을 가까이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네. 길게 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누가 집안을 갖다가 딱 던져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제가 보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카카오 맵으로 일단은 어디 어디 집원을 지제동 산 몇 번지 네. 하면 딱 봐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아 이게 어디에 붙어 있지? 아 평택시에 붙어 있네. 평택시에 요 지제동이네. 더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요. 전체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뒤에 토지용계 각인을 갖고서 상세 내역을 다 프린트해요. 네. 해가지고 거기에 지목이 뭔지, 임야인지, 전인지, 답인지.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도로에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그 그림도 다 나와 있거든요. 토지형 계획 네. 확인에 그리고 거기가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인지 아니면 뭐 접도 구역에 얼마 정도 붙어 있는 건지 다양한 것들을 토지형 계획을 확인을 해보면 네. 그 속에서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형 계획 확인을 통해서 어떤 땅인지 거기에 용도 지역이 뭔지 네. 지목이 뭔지 네. 입지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땅을 볼 때는 가격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해요. 근데 입지를 가장 높게 봅니다. 입지.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지는 게 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쪽에 도로에 붙어 있는지 그걸 네, 봐요. 네. 그러니까 토지용 계획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눈에 익으면은 해석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땅 도로에 어느 정도 붙어 있고 개발되는 개발되는 곳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땅에서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을 입지라 그러죠. 그걸 봅니다. 그리고 도로가 4m 도로인지 6m 도로인지 이걸 보고요. 또 하나가 이 건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도로가 다 붙어 있다고 건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거기에 배수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빠지는 곳 있죠. 네. 그럼 배수로 작업이 안돼 있으면
이게 또 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로를 확인하고 입지를 보고 도로를 확인하고 건축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는 땅에 보니까 이거 시세보다 높다, 낮다라는 네. 어느 정도 판단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실거래가가 그렇죠. 워낙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다라는 걸 갖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산 땅 바로 옆에 같은 땅이다 이면 좀 비교가 되는데 천차만별이에요.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됐는가를 그래도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뭐 부동산 플랜이나 네. 땅이 하나, 밸류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쫙 봅니다. 주변에 비슷한 것들을 봐가지고서 아 이게 적정가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거를 내가 개발을 하면 지가 상승이 바로 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여섯 가지를 딱 봐요. 이런 것들은 여섯 가지가 한 번에 동시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살 때 이거를 갖다가 막 일주일 걸리고 열흘 걸리면 좋은 땅은 없어집니다. 좋은 땅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을 이 여섯 가지를 한 10분 안쪽에 다 끝내요. 그러니까 토지용 객 보면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와 같은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지폐감별사라고 있어요. 네, 그 지폐감별사가 네. 100달러짜리를 100장을 갖다가 세는데 위패를 10장을 넣어놨어요. 그러고서 빳빳한 종이에요. 그래서 감별을 하라 했는데 정확하게 다라라락 하면서 10장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보자가 아무리 봐도 그걸 구별해낼 수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지폐감별사는요 연습할 때 어떻게 네. 하냐면 저는 그 지폐감별사가 잘못된 위패를 계속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래요. 지폐감별사들이 훈련하는 방법은 지폐 있죠? 네. 그 위패가 아닌 네. 오리지널 지폐로 100달러짜리 지폐로 항상 연습을 한대요. 그걸 계속 보고 만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늘 갖고 다니면서 감각을 익히고 계속 본대요. 이러면 위패가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구별해낸대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봐도 모를 그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구별을 내듯이 네. 저도 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용 계획 딱 보면 바로 한눈에 다 들어와요. 아 여기가 용도지역은 뭐고 공시기간은 얼마가 되어 있고 여기는 개발행위가 어떤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이게 다 쓰여 있거든요. 이런 공시기간은 얼마고 밑에 쭉 보면 해석이 다 가능하죠. 딱 보고 그 다음에 입지가 어디 입지지? 산업단지에 붙어 있는 건지 신도에 붙어 있는 건지 신도시에서 얼마나 떨어지는 건지 여기를 전원주택을 지을 용지인지 공장을 지을 용지인지 어떤 주거시설이 들어올 지역인지 이게 바로 입지가 바로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도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카카오맵에서 네이버 같은 데나 로드뷰로 딱 봅니다. 그 지번이 돼 있으면 거기 가서 이미 다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은 아 이게 몇 메다 도로인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세히 또 보면은 우수관, 오수관이 또 길에 다 돼 있어요. 네, 그거를 네, 네. 로드뷰만 봐도 네. 굳이 안 가봐도 그러니까 그게 도로가 있고 배수관이 다 됐다는 걸 확인이 되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땅야 같은 걸로 바로 봐가지고서 여기에 실거래가가 얼마나 형성이 됐지 얼마나 나갔지 그게 바로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가 개발되면 산업단지 신도시에서 얼마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가격이라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계획관리 땅은 얼마부터 시작해서 계획관리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얼마까지 자연녹지가 얼마 샀을 때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싸게 산다 싸게 산다 내가 지금 사가지고서 가령 들어서 6개월 뒤에 팔 수 있다 1년 안에 팔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땅을 살 때부터 어떤 걸 목적으로 어떤 걸 보냐면 팔 것을 생각하고 사요. 이미 제가 샀다는 것은 이미 팔았다라고 저는 단정 짓고서 사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지도 좋아야 되죠. 가격도 좋아야 되죠. 모양도 좋아야 되죠. 모양이 좋다는 것은 자를 수도 있어야 되죠. 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네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제가 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면 안 돼요. 그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 뭐 부동산 앱들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이제 그 부동산 앱들이 없었을 때는 이게 예. 진짜 뭐 시골 땅 같은 경우에 거래도 잘 안 되고 예. 정확한 시세라는 걸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뭐
컴퓨터로 좀만, 아니 스마트폰 좀만 해도 시세가 다 이제 공개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아, 이제 그렇게 공개가 다 대중화가 됐는데 정말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반 가격의 그런 시세 차이가 크게 나는 땅들이 아직도 있을까라는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시로 나와요. 정말 수시로 나오는데 아마도 PD님도 자주 가보시면 나온다는 건 아는데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작가님은 못 사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사더라도 아마도 벌벌벌 떨릴 거예요. 그쵸, 그쵸. 막 5억, 10억짜리 사인을 해야 되는데 가령 들어서 이거 누군가 그럴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이거 2년 뒤에 2배 갈 땅이다. 5억짜리인데 10억 갈 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오늘 결정해야 된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제가 본 사람 중에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그걸 하려면 암과 모름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알면 돼요. 이게 확실하게 갈 것이라는 어떤 백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라 왜 올라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땅의 가치를 논할 때 보면 땅의 가치가 뭐라 그러냐면 수익률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팔지 않더라도 그 땅을 사가지고 수익이 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형지 땅을 사가지고 누구한테 땅을 안 팔더라도 주변에 도시가 개발이 되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생겼을 때 그 산업단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주거지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딱 사놨는데 그 산업단지가 생겨서 어떤 그 고용이 많이 증가돼가지고서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산업단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땅에 건물을 짓게 됐을 경우에 그 건물 진 거기에서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200평짜리 샀는데 4층짜리 건물을 졌는데 여기서 한 달에 1000만 원 나온다. 땡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땅을 얼마에 주고 사느냐. 누구는 100에 주고 평당 100에 사고 누구는 200에 사고 누구는 300에 사고 누구는 400에 살 수 있잖아요. 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산업단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도시의 한 형태가 만들어질수록 땅 가격은 100만 원부터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수익률이란 것은 내가 원형지란 것은 100만 원 샀을 때가 가장 좋겠죠. 근데 이게 확신이 지금까지 들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산다고요. 400에 산다고요. 400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분들은 어떤 임대 수익처럼 내가 그냥 5%만 놔도 돼. 나 6%만 내도 좋아. 이런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형지 땅 산 사람들은요. 5% 6%가 아니에요. 몇백 프로예요. 몇백 프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그 토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산업단지가 생겨요.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땅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논리적인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산업단지가 생긴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가령 들어서 송산그린시티가 184만 평, 평택 고덕 신도시 안에 있는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 그리고 용인 SK하이닉스가 126만 평이 확정됐어요. 그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세 군데 다 아예 뭐 취소되고 이럴 건 없어요. 이미 보상도 다 나갔고 공사가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대규모 산업단지잖아요. 그럼 산업단지에 누가 들어와요? 회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고용이 증가돼요. 고용이 증가된다는 것은 인구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그 주변에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주변에 산업단지 주변에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거시설이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땅이 산업단지 주변의 땅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땅이냐고요. 산업단지 주변의 땅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카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땅을 사잖아요. 내가 평당 100만 원에 사게 되면 그 사람이 100만 원에 절대로 안 판다는 거죠. 아마도 두 배는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럼 200만 원 팔어. 그래도 땅이 없어. 그럼 200만 원 산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한 300만 원 주고 팔아야 되잖아요. 300만 원 전까지는 절대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주변의 땅은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고용들, 인력들이 굉장히 많고 그 주변으로 도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산업단지가 생긴다는 것은 주변에 메인 도로가 생기고 서버 도로가 생기고 차든지 사람이든지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시설, 편의시설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제적으로 생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누가 들어오느냐? 실사용자들이 생겨요. 그렇죠. 실사용자들이 생길 때쯤이면 평당 300, 400 가요.
건축업자들이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죠? 건축업자들이 투자를 왜 못하냐면, 네. 건축업자들이 땅을 사놓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거는 건축업자가 아니에요. 투자자지. 네, 그쵸.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은 평당 얼마에 사는지 아세요? 보통 300, 400, 500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원형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냥 100만원 할 때, 80만원 할 때 사놓지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건축업자들의 목적이 투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건축업자들은 내가 건축을 해서 한 동당 1억 남기고 2억 남기는 게임이에요. 그 택지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서 네, 네. 거기에 내가 10동을 판다. 그러면 1억씩 남긴다. 그러면 10억이 남기잖아요.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걸 뭐하러 묵혀? 이래요. 네. 또 거꾸로. 그쵸, 그쵸. 네. 그걸 뭐하러. 빨리빨리 회전시켜야지. 회전을 시키면 네, 네. 그게 1억 5천, 2억도 네, 남는데 그걸. 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요, 제가 보는 견해가 그래요. 네. 아니 저걸 막 300에 사? 어떻게 400에 사지? 네. 저는 정말 못 사거든요. 네, 네. 저는 200만원 이상 사본 적이 없어요. 평당. 아무리 원형지도. 거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 60만원, 네. 80만원. 아무리 개발지 주변이라도 네. 100만원. 좀 쓰면은 한 120, 150 무조건 안쪽 건너무 가면 저는 잘 안 사요. 어쨌든 가격이 저렴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주변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땅은 한정적이잖아요. 네. 공급이 적어. 그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유튜브라든지 제가 교육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땅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이 밸런스가 언밸런스 나야 돼요. 아파트도 그러더라고요. 평택에 있는 아파트들을 분석해보니까 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가격이 절대 안 오르더라고요. 네. 평택에 있는 소사발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센트럴, 뭐 짜이 같은 이런 데도 분양가가 3억 뭐 초반대였거든요. 3억 3천, 3억 5천이었는데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인구 증가는 되고 평택이 성장한다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불과 3, 4년 전이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4천인데 그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언밸런스 나기 시작했거든요. 공급이 중단되고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에서 제로. 그 다음부터는 막 뛰더니 그냥 두 배, 세 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고덕신도시도 저 분양받았거든요. 그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에 피가 2천 붙고 이랬거든요. 3억 5천에 분양받아서 제가 2년 만에 지금 8억에 팔고 나왔거든요. 이런 현상이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언밸런스 날 때 이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주변의 땅들은 한정된 면적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복사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쵸, 게 그쵸.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네. 거기를 샀으면은 절대로 자기가 산 가격 이하는 안 판다고요. 내가 300에 샀으면 맞아요. 누가 300에 팔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산업단지 네. 주변은 신도시가 들어오는 외곽 지역 주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성장하고 발전하기 전에 미리 가서 사놓으면 100곳의 땅을 사면 100곳이 다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뭐 부동산을 좀 세분화 시켜서 봤을 때 어쨌든 주택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토지를 하신 입장에서 이런 네. 부동산 주택의 그 시장 하락이 네. 이 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줄었지만 네네네. 찾는 사람은 줄었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라는 것이 내가 살 때부터 네. 내가 1년 뒤에 팔게, 6개월 뒤에 팔게 네.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샀다가 막 1년에도 팔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토지를 그렇게 사는 사람은 1%도 안 될걸요. 거의 아주 특수한 사람 아니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든 아니 저 경기가 안 좋든 금리가 올라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버티거든요. 어차피 제가 하는 지역 자체를 보면 개발지 위주잖아요. 네, 그쵸, 그쵸. 개발지 위주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경기가 안 좋아도 이미 산업단지로 배정이 받고 산업단지로 이미 개발이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간 곳은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중단하진 않더라고요. 네. 금리 올라가도 IMF가 와도 여전히 개발하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개발한다는 것은 산업단지가 네. 들어온다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산업단지 들어오게 되면 회사가 들어오는 거고 그쵸, 회사가 그쵸. 들어오면 고용이 증가되고 고용이 증가되면 인구가 증가되고 네. 인구 증가되는 것은 주택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주택이 필요하다고요. 그 개발지 주변에. 그러니까 IMF가 오든 경기가 둔화가 되든 네. 상관없이 개발지 주변은 실수요자들로 계속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황에는 이제 뭐 가격에 큰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그럼 호황에는 그래도 관심도 높아지니까 가격 많이 오르겠네요. 그래도
폭발적이죠. 그렇죠. 진짜 폭발적이죠. 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애리에 이제 이 땅을 이제 길게 붙어서 좋았다라고 네. 이제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땅이었나요, 이거는? 그 서신면에 보면은 네. 그 제구도로 가는 라인이었거든요. 2차선에 딱 붙었어요. 근데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300 몇십 평이었는데 이게 도로 2차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미터 붙어 있냐면 88미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얄싸하게 네. 길게 붙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네. 누가 보면은 사람들이 아유 너무 얇아서 못 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절대 안 그래요. 거기가 그 앞쪽에 뭐가 돼 있었냐면 시우지가 있었어요. 시우지가 한 130평 정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작은 땅이었어요. 그거 다 합치면은 거의 500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폭이 20m 정도면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보통 보면 우리가 창고 같은 거 60평 정도 치면 그 가로가 10m, 네. 세로가 20m 이 정도예요. 60평 자체가 보면은 제가 해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20m가 붙어 있다는 것은 네. 이게 세로로 이렇게 쳤을 때 폭이 10m짜리 건물을 충분히 앉힐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리고 또 10m가 남은 네. 마당이 그럼 이게 폭이 좁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88m가 붙어 있는데 이 땅이 좋은 이런 땅이 좋은 게 뭐냐면 88m니까 나중에 한 500평 만약에 300몇 평이다 그러면 아 이거를 두 개로 쫘르기가 편한 거예요. 내가 금액이 좀 크다 이러면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서 나눠주면은 네. 분할하는 것도 사실은 요령이거든요. 네네. 이게 분할만 해주면 두 개로 금방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땅 살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모양이 진짜 별로 안 좋다. 네. 땅 모양이 진짜 어렵다.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아니면 개발행위를 해가지고서 내부들을 만들어가지고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제가 안 좋아요. 거의 잘 안 사요. 땅값이 싸더라도 아주 골치 아픈데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값이 워낙 싸서 통으로 그냥 팔 것 같다.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워낙 싸니까. 이런 거는 가끔씩 잡지만 될 수 있으면은 저는 가격이 반값에 모양이 길게 붙어 있는 거. 그러려면 사실은 대부분 다 땅값이 아니 땅 크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금액도 크고. 그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 잡는 걸 저는 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리 땅 같은 게 네. 이게 88m고 그리고 이게 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도 보니까 시골 땅인데 90만 원이나 가는 거예요. 네. 주변에 보면 뭐 그렇게 안 가거든요. 한 뭐 네, 네. 20만 원, 30만 원 네. 이렇게 가는데 대지고 네. 그리고 공시가가 꽤 높은데 제가 샀을 때 얼마에 샀냐면 120에 샀어요. 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순식간에 평당 100 얼마에 샀다? 160인가? 막 가까이 155인가 막 이렇게 사서 그것도 네. 내가 1억 얼마 투자해서 순식간에 그냥 바로 이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1억 얼마 딱 남기고 그냥 바로 팔았어요. 근데 이런 게 바로바로 거래가 되나 봐요. 예. 호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아. 이슈가 없으면 이거와 같아요. 네. 저희 교회에 한 분이 네. 경북 봉화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네, 네, 네. 가셔가지고 뭐 했냐면은 이제 귀농귀촌 하신 거죠. 사과 농장을 하셨어요. 네. 사과 과수원이죠. 그러니까 네. 과수원을 하면서 땅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 평당 10만 원에 산 거예요. 굉장히 싸게 산 거예요. 시골에 보면 임야잖아요. 네. 얼마나 싸겠어요. 네.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한 20만 원 올랐겠지 해가지고 네. 10년이 지난 뒤에 20만 원에 과일나무까지 해서 다 내놨어요. 네. 한 명도 안 와요. 왜? 내 주변에 보면 동서 남북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를 보고 우를 봐도 다 그런 땅이에요. 너무 공급이 많아요. 그런 과수원 그런 임야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게 그런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지는 않겠죠. 그쵸, 그쵸. 근데 분당이나 수지 가보셨어요? 전원주택? 네. 평당 350, 400이거든요 네. 근데 안성이나 화성이나 근데 봉화나 이런 데 가보면 전 국토가 다 그냥 전원주택지 같아요. 동서남북 다 받으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다 그런 곳이에요. 그게 네. 없으면은 비싸지잖아요. 분당 가보면 이미 도시개발을 다 하고 그 외곽 지역에 그냥 땅에다가 전원주택 짓고 살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그러니까 전원주택지도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없는 외곽 지역에 아무리 땅을 사도 올라가지 않는데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개발지 주변 산업단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곳은 사놓으면 여전히 올라가는 거죠. 아, 그 책에서 이제 공부상 땅의 면적이 줄어들 건 늘어날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이 얘기 들었을 때요 네.
진짜 쇼크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때 당시 얼마에 주고 샀냐면 21억에 산 것 땅이었어요. 오, 네. 21억에 샀는데 그게 전도 섞여 있었고 네. 임야도 있었고 중간에 폐국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폐국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네. 불화를 받았어요. 국유지 있잖아요. 네. 국유지 땅을 갖다가 나라에다 신청을 해가지고서 네. 예, 거기서 신청해가지고 내 땅으로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아, 불화를. 그러니까 그 땅을 내 중간에 폐국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화를 네. 받아가지고 내 거로 해놨는 네. 그것까진 좋았어요.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다 했겠죠. 네. 21억에 그렇게 해서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네. 아마도 우리 피디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파트 34평짜리 입주하면서 네. 이게 34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면적 다 보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공부를 신뢰하잖아요. 네. 등기부등 때에서 공부상 이거 34평이야 네. 전용면적 뭐 25평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84제곱미터 네. 이렇게 신뢰하잖아요. 네. 그게 맞는지 아닌지 청약사 불러가 측정하지 않는다고요. 네. 저도 당연히 네.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등기 다 하고서 당연히 뭐 맞을 줄 알고 했는데 이제 뭘 그 폐국어 불화 받다 보니까 내가 개발행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측량을 해야 됐어요.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재봤더니 제가 그날 또 일이 있어갖고 그날 현장에 못 갔어요. 원래 경계 측량하면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네. 지적공사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말뚝 받고 막 망치로 찍을 때 자기 그 지점 잡고 있으라 그러고 하는데 제가 그날 못 갔어. 그래서 토목을 보냈거든요. 네. 그때 토목 사장님이 전화 왔어요. 사장님, 이게 면적이 줄었대요. 그러길래 아니 땅이 어떻게 면적이 줄어요? 공유줄도 아니고 했더니 아 줄었어요. 근데 심각한 얘기로 근데 좀 많이 줄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요? 했더니 79평이요. 야. 그게 평당 140이었거든. 아, 네. 180이었거든요. 네, 네, 네. 평당 180이었는데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이에요. 네. 아니, 500만 원 줄어도 우리가 막 난리 날 텐데 그쵸. 1억 4천만 원이나 줄었다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어떻게 네. 고무줄도 아니고 땅이 줄을 수가 있냐. 네. 그래 불이 나게 가 가지고 확인해 보고 안중 출장소로 갔죠. 평택에 네. 있는 한산리에 있는 땅이었으니까. 네, 네. 그 주무관님도 네. 황당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봤을 때 줄기는 준대요. 네. 임야 같은 경우는 왜 주냐면 일반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측량을 다 해가지고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절대 안 주는데 네, 네. 임야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외정시대 때 아... 뾰족하게 이게 연필을 네. 뾰족하게 가다가 왜 그 네. 이렇게 재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각도기로 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린대요. 네. 근데 그게 조금의 오차만 생겨도 그쵸, 나중에 그쵸. 이게 축척도로 막 네. 6,000분의 1로 해놨으니까 네. 조금만 틀어져도 그게 나중에는 막 그 뒤에 가면 엄청나게 버릇인데 그쵸. 그게 제가 된 거예요. 그 땅이 된 거예요. 측량을 해보니. 그러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대요. 네. 자기들이 발견한 이상,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된다. 수정. 네. 수정을 해가지고서 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면적이 줄은 걸 갖다가 수량 부족. 예, 이거 전문용어예요. 저도. 네. 그게 수량 부족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 네네. 그리고 이걸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산에 이거 임야 같으면 산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측량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 뒤 임이라든지 토임이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임이 이건 이미 측량이 된 거예요. 그게 등록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줄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죠. 그래갖고 소송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그 지주들한테. 아, 지주한테. 지주들한테 소송을 네. 했는데 네. 지주들한테 전화 처음 했더니 무슨 소리냐 네. 지금 장난하냐 네. 이미 그 등기 다 끝난 지가 네.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네.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자기들도 막 황량해 하듯이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출장소에 가보시라고 진짜 줄었다고 했더니까요. 그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조상이 물려준 거 그냥 그대로 받아가고 그대로 넘겨줬는데 그렇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푼도 이게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네. 우리는 반반 손해보고 나도 몰랐고 네. 당신도 몰랐으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1억 4천만 원치 줄었으니까 좀 반반씩 부담을 하자라고 해서 좀 협의를 했죠. 네. 근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송을 했어요. 네. 이길 줄 알았어요. 네. 졌어요. 6개월간에 네. 6개월간에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웠죠. 네. 계약서 쓸 때 평당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평당 임야 평당 얼마 또 여기는 뭐 저는 평당 얼마 얘가 정확하게 평당 계산해서 그 평 곱하기 우설이 나오는 것까지 네. 다 적었으면 그게 인정이 됐대요. 근데 대충
뭐 21억 몇천인데 네, 그냥 21억 이렇게 적어놨던 네.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저희가 재판을 했는데 6개월간에 끌었는데 졌어요. 그래서 판례도 보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 네. 이제 알았죠. 임야를 쓸 때 임야를 계약할 때는 특약상에 네. 평당 얼마라고 써야 되고 그다음에 경계청량을 분명히 하고 네. 남으면은 실측대로 하자. 네. 남거나 네. 줄거나 실측대로 하라는 네. 그 내용을 꼭 네. 써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에피소드가 네. 화성땅 하나를 샀는데 그것도 네. 남았어요. 남았어요 이번에는? 이번에 또 여러 개 사다 보니까 네. 그거는 한 40평 정도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은 남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때 안 썼어요. 예. 계약 썼을 때 저는 이미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계청량을 하지 않았지만 토목에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토목에서 네. 지도하는 데가 이렇게 찍어봐요. 자기들 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찍어보니까 사장님 이건 조금 남을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네. 진짜요? 이 모자라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저는 1억 4천만 원 손해배봤기 때문에 항상 미리 큰 땅 살 때는 찍어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거는 맞아요. 이거 거의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데 보니까 이건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했어요. 지금도 그건 모를 거예요. 네, 그 모르죠. 예, 네. 그냥 넘어갔습니다. 야. 이런 에피소드도 사실은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좀 투자를 더 여쭤볼 건데 이제 맹지는 보통 이제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맹지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안성시 신길이. 네. 맹지 같지만 사실은 네. 맹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길이에 보면 네. 제5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21만 평인가요? 중소기업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던 곳인데 네. 거기 산업단지 경계선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산업단지 경계선을 보면은 완충 녹지가 많이 생겨요. 연결 녹지라고 해서 어떤 완충 지대를 두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뭐 이탈을 했을 때 네. 그냥 바로 뭘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다 큰 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고 났을 때. 그래서 그쵸. 보통 보면 우리 신도시 만들어지거나 하는 외곽 쪽에 보면 막 소나무도 심어놓고 철길 옆에 보면 막 나무 같은 거 심어놓는 이유가 철도가 이탈됐을 때 거기 완충을 할 수 있게 아파트 바로 안 해놓잖아요. 외벽도 만들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완충 지대를 남겨놓는데 여기가 그랬어요. 거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그 외곽에 연결 녹지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경계선에 있는 지주들은 다 막히게 되기 때문에 맹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었죠. 네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걸 또 풀어놨어요. 그 지주가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서 이거를 해달라고 막 그 이제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안성시에 요청을 해놔서 거기를 막히는 도로를 4m를 뚫어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미 그 저는 시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주변에 다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100% 뚫릴 것 같아요. 이거 남들이 보면 맹지예요. 근데 저는 이거 맹지 아니라고 확실했죠. 그래서 이걸 평당가 네. 53만 원에 샀어요. 53만 원? 예. 원래 산업단지 주변은 네. 거의 300까지 가요. 왜냐면 산업단지가 뭐 2만 평짜리, 3만 평짜리가 아니라 20만 평 정도 되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거기에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4차선 대로에 붙었어요. 4차선 대로면서 그 4m를 뚫어줬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가 큰 산업단지가 생기면 다세대나 그쵸. 다가구나 아니면 뭐 이런 편의시설이나 네네. 소매점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인원이 막 산업단지 쏟아져 나오니까 그쵸. 그런 땅을 53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그게 올해. 네. 1월 달에 샀는데 네. 지난달에 팔았어요. 얼마에 파셨어요? 평당 100만 원에. 야. 이것도 따블이죠. 그냥.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야. 네. 이런 게 진짜 가능하구나 진짜. 네, 올해 사고 올해 팔았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와. 네. 그 토지에서 이제 보통 책들을 보면은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작업이 성토에서 판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훅 움푹 들어간 땅들을 네. 판판에 메꿔 가지고 뭐 전원 주택 부지로 판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실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해본 네. 사람이 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제 책에 보면 고잔리 땅이라고 네, 있어요. 네, 그쵸, 예. 그 고잔리 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토지의 맥락을 짚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고잔잇 땅 같으면 2차선 대로에 붙었는데 그게 거의 300m 가까이 길이가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도로에 길쭉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뒤 밑에가 움푹 파였어요. 한 5m 정도가 네네. 꺼졌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붙어 있는데 그 아, 내가 살려고 하는 5,000평 앞쪽에 있는 땅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 땅이 공장이었는데 그 땅의 공시가를 찍어봤더니 평당 100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이 땅을 얼마에 샀냐면 제가 65만 원에 산 거예요. 야. 64만 원인가? 65만 원. 네, 네, 그 정도에 네. 샀어요.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시골 땅이 네. 공시지가가 100만 원 넘는다는 것은 실거래가는 2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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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65만 원이면 야. 사야 된다 돼요. 사야 되잖아요. 사야죠. 근데 그게 한 4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그게 저는 딱 봤을 때 이게 등치가 커서 안 나갔었겠구나. 근데 저는 딱 보니까 그 아래쪽에 4차선이 벌써 또 만들어져 오는 그 공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 도로를 통해서 그 청북 쪽으로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네. 그 땅 움푹 파였지만 그걸 메꿔버리면 네. 메꿔서 이 도로와 딱 맞춰버리면 네. 굉장히 좋은 활용도가 그렇죠. 높은 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화해서 해봤더니 성토비만 5억이던데요. 5억이면 네. 굉장히 그 막 엄청나게 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사발이 25톤이라고 있는데 그 네. 25톤에 가득 채우면 보통 한 5만 원 정도 해요. 네. 근데 땅이 없으면 막 8만 원, 10만 원도 해요, 한 차에. 근데 그때 당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땅 파는 그런 흑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얼마에 잡을 수 있냐면 한 차에 만 원에. 우와. 엄청 싸게 잡죠. 네. 그래, 그거를 갖다가 쏟아붓죠. 거의 한 만 대 가까이를 쏟아붓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갖고 만 대. 예, 그냥 한 1억 가까이 네. 쏟아 그 5억 될 거를 네. 1억에 그냥 끝낸 거죠. 야. 그래 개발행위 허가내 가지고 그걸 지금 평평하게 다 많이 메꿨어요. 네. 지난달에 공사 다 끝났어요. 와. 오래 걸렸어요, 오래. 야. 그렇게 가공해 놓으면 어떨까요? 그 옆 땅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쑥 남들이 보기엔 쑥 들어가가지고 막 낭떠러지처럼 저렇게 그쵸. 된 땅을 누가 사? 저거 어떻게 할까? 초보자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맞춰놨더니 너무 아름다운 땅이 된 거죠. 누구나 보더라도 와 이런 땅 그쵸, 그쵸. 갖고 싶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300m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300m가 이렇게 길게 300m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면 이런 거는 팔기가 쉬워요. 어떻게 팔기가 쉽냐? 300m니까 5,000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매에 의한 분할도 있고 허가에 의한 분할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매매에 의한 분할은 여러 개를 자를 수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잘라가고 예를 들어서 한 500평 잘라 줄 수 있고요. 또 500평 잘라 줄 수 있고 500평 이렇게 해서 10개만 자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로 자르면 전부 다 2차선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땅이 되니까 그런 땅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땅을 살 때는 항상 신도시나 그리고 신도시나 산업단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메인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가격이 착해야 되고 네네. 65만 원이면 2차선에 붙어 있는 게 네. 평택 땅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마지막 야. 모양이 좋은 거 길게 이렇게 직사각형 저는 이런 정사각형보다는 사실 직사각형을 좋아합니다. 아 진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알미 진짜 돈이다. 네. 예, 진짜 몰라서 진짜 못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근데 작가님 그러면은 이런 지식들이 뭐 아파트 투자처럼 뭐 책에 대중화되어 있지도 않고 네. 뭐 지식을 습득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워요. 작가님 사실. 어떻게 그 시절에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위 미쳤죠. 그러니까 네. 미치면 미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 현장에 가가지고서 네.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령 들어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피드님한테 네. 제가 30억을 드릴게요 라고 네.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 한 3년간 네. 평택 지역에 가서 밥만 먹고 맨날 거기 임장 다녀야 돼요. 네. 거기를. 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죠. 30억인데. 네. 네. 연봉 10억인데. 그죠. 예, 연봉 10억인데. 네. 아니 하는 게 우리 회사에 그 로고가 있어요. 가면은 놀면서 일하자. 네. 그리고 베풀며 살자. 이렇게 딱 파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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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들이 보면 와서 전부 다 와 꿈의 회사다 어떻게 네. 놀면서 일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놀아도 현장 가서 놀아라.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임장 가는 게 노는 거예요. 내가 어디 용인이나 화성이나 가서 네. 열심히 임장 다니는 거 있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산도 가고 밭도 가고 주변 돌아다니다가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장도 만나고 원주민도 만나고 네. 이런 거 자체가 재밌어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러면서 배고프면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데 가서 맛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네. 또 부동산 사장님하고 가가지고 한참 얘기하면 지역에 대한 현안들과 개발 소식들과 또 통곡사무실에 가가지고서 어떤 집원을 놓고서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 자체가 매우 흥미롭거든요. 안 해봐서 그렇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놀면서 일하자.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자. 베풀면서 살자. 이런 모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내가 그 30억을 드리면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저와 같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네. 매일 저같이 3년을 네. 진짜 1년이 365일인데 매일 가보세요. 네. 바보도 눈에 보일 겁니다. 바보도 매일 가보면요. 매일 아마도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집회 감별사들이 네. 계속 그 원본을 보고서 네. 네. 집회 복사본이 아니라 네. 위패가 아니라 진본을 갖고서 계속 연습했을 네. 때 그냥 두루룩 하면 그냥 위패를 다 골라내듯이 네, 네. 아마도 계속 땅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3년에 대한 그런 어떤 노력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했을 때 연봉 이렇게 3년 안에 30억이 가져간다 그러면 누구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30억이 아니라 저는 몇 배, 거기에 몇 배 이상을 3년 만에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더라고요. 이야, 요즘에 뭐 경제적자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네. 작가님도 이제 젊었을 적에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하셔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셨고 네. 지금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벌고 나니까 네. 좀 뭐 보이는 것들이랄까? 돈보다 중요한 것들 이런 것 혹시 네. 있으신가요?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돈을 벌고 보니까 네. 건강이 사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달려왔지만 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무슨 네. 큰 병에 걸렸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요즘 거의 5시 반에 일어나요.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서 네. 2시간 동안 러닝하고 오, 새벽 네. 조기 축구에 우리 평택 이충동 네. 그 레프츠공원에 가서 그 네. 힐조란 팀에서 매일같이 7시 반까지 다시 반에서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밤에 늦게 와서 집에서 또 이게 고득신도시를 한 바퀴 또 뛰고 삼성 반도체를 네. 한 바퀴를 뛰거든요. 그러면 2시간 거리예요. 근데 네. 뛰면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120만 평을 한 바퀴 돌고 이런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일단은 네.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누굴까? 내 역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로 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청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있지도 않은 재능을 가지고 사기는 어려워요. 네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회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네. 거기에 쓰여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분양을 하셨더라고요. 네. 하루만에 200채? 네. 200채 다 파신 건가요? 하루에? 하루에 다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진짜 네. 재미난 네. 얘기인데요. 네. 제 얘기가 거의 대부분 재밌죠? 네,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보면요 네. 우리가 그 평택 고덕신도시 중상이라고 하면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제일 위치가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바로 옆에 제가 분양받았던 LG 자연앤자이였어요. 저는 이미 네. 팔고 나왔지만 네네네. 그보다 더 좋은 입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심 상업지 아파트에 뭐가 들어있냐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그게 보통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작아요, 평수가. 뭐 20평짜리, 24평짜리. 이건 34평짜리예요. 네네. 그럼 살만한 곳이잖아요. 그쵸. 84제곱미터니까. 그쵸. 그런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미분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10년 공공입 아파트에 누가 입주할 수 있냐면 무주택자. 네. 수입이 3,700만 원 이하. 네네. 차도 2,500cc 이하. 네. 그리고 뭐 별의별 조건들이 다 달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거래도 그렇지 고덕신도시인데 보통 그 옆에 붙어있는 데가 제가 자이 같으면 160대1 뭐 파라곤 같으면 350대1 네네. 이랬던 곳인데 네네. 임대 아파트인데 이게 미분양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LH에서 계속 내놔도 안 나가니까
자격 조건 없이 그냥 누구든지 다 들어오세요. 네. 지역도 상관없다. 평택 네. 지역 아니도 된다. 서울 네. 사람도 된다. 집 있어도 네. 된다. 수입도 안 따지겠다. 네. 다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만히 가서 보고서 네. 저는 하나 했죠, 벌써. 네, 네. 제가 하고서 어떻게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네. 조카, 청주에 있는 조카, 광양에 네. 있는 조카,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네. 이웃 다 불러보고 다 입주시켰어요. 왜? 오. 제가 미리 그전에 사전 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요. 요즘은 10년까지 안 가요. 10년까지 가게 되면 판교 사태가 일어나요. 10년이 지나면 분양가보다 조성 원가보다 훨씬 높아져가지고서 이제 그때 가서 내가 그쵸. 분양을 받으려니까 네.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쵸. 아니 당첨은 해놓고서 서민한테 막 뭐 7억대 8억대 분양 네. 가져가라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판교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요즘은 5년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5년으로 세종이나 수원이나 다 네. 5년에 하고 있고 이 아파트도 이제 2년 남았어요. 이 신동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이제 2년 뒤에 분양이 한다고 지금 막 협의 중에 있더라고요. 네. 감정평가하고 막 이러고 네. 있어요 지금. 네. 이것도 5년이에요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제가 알고 있었죠. 5년이면은 굉장히 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2억 6천 500만 원의 조성원가 있거든요. 굉장히 싸잖아요. 신도시 네네. 치고. 그쵸, 그러면 그쵸. 그렇게 많이 못 올려요. 근데 그 샘플이 어디 있었냐면 아주 가까운 수원 광교에 보면은 그 광교역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60단지라고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아마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60단지 뭐 62단지 그런 수자인 아파트, 한양 수자인 아파트, 그쪽이 다 임대 아파트인데, 네. 그게 6년 만에 전환이 됐어요. 근데 얼마에 전환됐냐면, 네. 34평 아파트가, 그 광교역 보면, 거기에 힐스테이트 짜인이라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14억하고 그랬었어요. 네. 한 2년 전에. 네. 제가 봤을 때 막 네. 한참 올라갔을 때 14억, 15억 이렇게 네. 갔는데, 그때 이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해 주냐면, 34평이 6억 7천인가 이렇게 했어요. 이야, 반값이다. 반값이잖아요. 네, 같은 네, 위치야. 네. 아니 그냥 한 100m도 안 떨어진 네. 그냥 같이 우뚝 서 있는 데가 반값이잖아요. 네.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신도시는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신도시 있는 지금 고덕 신도시가 얼마냐면 8억 9억이거든요. 그 제가 3억 5천에 분양받아서 8억에 2년도 안 돼서 비과세로 팍 팔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서 그 옆으로 저는 이사를 온 거예요 또. 저는 한 2년 뒤면 또 제 아파트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분양, 미분양 됐는가를 가만히 내가 LH 가봤더니 하루에 한 명 오는 거예요, LH에. 이거, 네. 그것도 계약도 안 해. 네. 그 가면 미분양된 게 쫙 리스트가 네. 동네마다 다 붙어 있더라. 그래서 네. 사진 다 찍어가지고, 네. 아, 이거를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유튜브로 알려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제가 막 그때 유튜브가 엄청 막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구독자들이 네. 한창 올라갈 시기였었어요. 네. 그때 다 작성을 해가지고서 수원 광교 사례까지 다 넣어가지고 우와. 아주 디테일하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네. 딱 올렸거든요. 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침에 그치? 가봤거든요. 네. LH가 9시에 문 여는데 네. 아침에 가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 LH 문 저부터 줄이 다 서 있었어요. 문 딱 열자마자 그냥 하루 만에 완판이 200 몇십 채가 동나버렸어요. 야, 그거 보고서 제 유튜브 보고서 가끔씩 그 전화 와요. 스님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간 저라고 막 이러면서 전화 오는데 네. 정말 저는 뿌듯해요. 아, 내가 잘 알렸구나. 그러니까 그 LH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하니까 뭐 거기 이제 계약하러 오신 분들이 네. 아, 오픈마인드가 누구시길래 유튜브인데 그분이 막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LH 직원은 아니, 오픈마인드가 누구야? 그쵸. 오픈마인드 누구지? 막 네. 이제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저녁 때 가서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픈마인드입니다. 이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아. 뭐 그렇다고 수술을 저한테 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광고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전원주택도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건 직접 지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것도 네. 참 에피소드인데 네네. 이거는 제가 부동산을 이제 하기 전에 네네네. 그 전원주택이 있었는데 네. 그 안성에 보면 칠곡저수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수지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멜멜이란 카페도 있고 정진원 카페라도 있고 뭐 물고기창에서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그 뒤쪽에 어떤 전원주택을 분양을 하는데 네. 거기에 평당 170만 원, 150만 원 하는데 막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거기에 딱 붙어 있는 옆에 한 8,000평 정도 되는 네. 그런 부지에 오, 이 땅을 갖다가 120만 원에 자기가 분양을 한다고 이 땅을 지금 매입 중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옆에 보니까 오, 여긴 150, 170인데 120에 분양하면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예.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어, 그럼 이거 땡어 땅을 언제 가져올 수 있냐 했더니 네. 자기가 본인이 벌써 계약도 했고 중도금도 했으니까 한 달 뒤면 다 가져올 수 있대요. 그러면 그래서 어, 이걸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저 소개를 해준 사람이 있어서 네. 그럼 제가 이거 분양하겠다니까 하대요. 그런데 어, 그냥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분양하니까 당신도 그냥 그 중에 하라 라고 네. 하길래 아닙니다. 제가 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보험하는 실력이면 이거 충분히 제가 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수수료도 꽤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그때 분양 수수료를 네, 네, 네. 그래갖고 저 자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막 머릿속에는 리스트 보험할 때처럼 막 리스트가 쌓였어요. 누구 하니까 60명이 이미 더 됐어요. 한 100명의 리스트를 다 짜놨어요. 네.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은 저를 신뢰를 했죠. 네,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했고 네. 이런 걸 아니까 지인들 위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보여주니까 옆에는 150, 170 하는데 똑같은 입지 조건이니까 근데 120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자기는 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500만 원씩을 다 받았어요. 네. 60명을 다. 야. 그게 미친 짓이죠. 완전히 네. 저도 열정을 다했어요. 완전히 소위 분양하는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엄청 힘들죠. 뭐 한 달 가도 하나 두도 못한다더라고. 근데 진짜 반 미친 듯이 했어요.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다 보여주고 열정적으로 막 제가 두 달 안에 다 끝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땅 주인이. 야 이거 내가 시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분양사 같은 거 이런 걸 해봤는데 분양사 전문 데리고 와도 이거 두 달 만에 못 끝냅니다. 보통 6개월 지나고 해야지 뜨문뜨문 팔리지. 그래서 제가 자신이 제가 두 달 동안 못하면 그때 다 주라. 다른 사람한테 다 퍼뜨리라. 두 달간만 저한테 다 맡겨주라. 제가 저는 끝낸다. 라고 하면서 제 이력들이나 보험 계약했던 거 다 보여주겠더니 오, 네. 저한테 단도로 주더라고. 야. 그때 해가지고 거의 두 달도 안 갔어요. 한 달 좀 넘은 만에 60명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돈까지 다 받았어요. 그 분양사 있죠. 아, 그 땅 네. 주인한테 보내진 않았어요. 왜? 땅이 아직 잔금이 안 돼서. 그 돈을 저한테 일단 제 통장으로 다 받아놓고 60명을 다 대기시켜 놨어요. 네. 땅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땅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왜? 돈이 없는 거, 이 사람이. 아. 8,000평이나 되니까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돈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서 제 500만 원씩 받았던 그 돈을 빨리 자기한테 써오라고 하는데, 이거 줬는데 그 땅을 못 가져오면 그 책임을 60명이 제가 그쵸, 져야 되잖아요. 어, 못한다고. 네. 그래서 기다려보겠다 했더니 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못 가져오더라. 그래서 네. 이거는 하면은 큰일 나겠다 네. 해서 받았던 500만 원씩 다 되돌려줬어요. 아, 그거 됐으면 전 몇 억 받았는데 야. 그 60채 분양 받으면 한 몇 억 받았는데 조금 아쉽지만 네. 이걸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저는 그쵸. 더 크게 못하죠, 그렇죠. 아예 못하죠. 네. 그래서 그냥 가감하게 저는 두 달간의 노력 진짜 힘들었지만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좋은 땅을 소개받는 데 있어서 현지인들이 중요하다. 네. 현지인들의 관계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있나요? 네, 저는 네. 그거를 아주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현지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가면요. 네. 저도 사실은 제 고덕신도시 옆에 보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제가 굴러온 돌이잖아요. 네, 그쵸. 예,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정말로 오면은 그분들 제가 군뱅이 액기스 만들어갖고 한 박스 주고 네. 막 대추 열리면 막 갖다 주고 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막 10만 원씩 스폰하고 오. 소주 한 박스씩 갖다 드리고 네, 네. 막 수박 드리고 네. 오면 음료수 막 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이게 기농기촌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자기 울타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외부인들 네. 못 들어오게 막 그쵸. 개도 키우고 네. 막 울타리를 만드는 순간 그 동네 사람한테는요 담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와는 경계선이 있다. 침범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저희 농장 보면 대문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들어오게 해놨어요. 이게 그 말은 누구든지 들어오게끔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꾸 담을 쌓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하고 연결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 그 외지인하고 현지인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 절대로 그러진 않아요. 제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장님을 비롯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저희 마을에, 저희 군뱅이 마을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를 너무 이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궂은 일 있으면 제가 가서 막 도와주고 막 그 뭐 고추 따는 데 가면 또 제가 도와주고 네. 송산 같은 데 가면 막 송산 네. 포도 있잖아요. 네. 가서 막 따주는 척 하면서 막 박하산 하나 드리고 네. 또 거기 보면 송산 포도 따가지고 왜 그 도로가에서 팔잖아요. 네. 아 아버님 이거 제가 다 사드릴게요. 몇 박스씩 사면요. 금방 좋아하셔. 또 그분들 되게 좋아하셔요. 그쵸. 그렇게 현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죠. 아, 어르신, 제가 사실은 이곳에 전원주택지 같은 좀 땅을 찾고자 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이런 땅이 있으면 주변에 또 땅 사는 땅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락 와요. 오.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장님도 갔다가 우연찮게 만난 것처럼 저기 이장님 집이다라고 찜을 해놓고요. 네.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이장님이 나오는 거 보고서 네. 그 어디 이장님 어디 일하러 가시면 그 길을 눈여겨봤다가 네. 자기가 좀 허름한 차림으로 가야 돼요. 네. 양복 차림으로 가면 안 돼요. 네. 허름한 차림으로 가서 네. 이장님인지 모르는 척하면서 얘기하다가 아, 이 동네 이장님이 마음씨가 굉장히 좋고 네. 아, 훌륭하신 분이라 들었는데 아, 이장님이 누굴까요? 하면 본인이라고 기분 좋아서 이렇게 좀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죠. 아. 그렇게 되면 진짜 현지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나 누가 판다고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막 내가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그쵸, 알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부동산에서 안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아주 깊은 감사의 선물을 또 네. 해주면 아, 또 찾아주고 그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을 정말로 현지에 가야 돼요. 그냥 어디 뭐 한 달이 건너서 받는 것보다는 내가 현지인을 직접 사귀고 예,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럼 현지인한테 소개받는 땅하고 부동산에 소개받는 땅은 좀 다른가요? 틀리죠. 어떤 것들이 다른가요, 좀? 뭐 완전히 틀리지는 않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일반적으로 것도 있어요. 가요죠? 아니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 방송에서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현지인들이 땅을 팔 때 땅 파는, 만약에 현지인들이 땅을 팔았다면 구설수에 올리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 시골 사람들은요, 땅은 목숨 같은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이 팔렸다는 것은요, 시골 사람들끼리, 어머, 김씨네 땅을 팔았대. 네. 왜 팔았대? 네. 궁금증을 그쵸, 자꾸 만들어줘. 그쵸, 근데 그게 시골에 계신 분이 땅을 팔 때는 이유가 있어서 팔아. 그냥 파는지는 않아요. 우리 큰아들 세계 맥주점 차려놨더니 싹 다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됐기 때문에 그 목숨과도 같은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현지 부동산에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팔아놓으면 그게 또 다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돼요. 아. 그러니까 현지에 가가지고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보는 그 지주들이 많거든요. 네네. 지주들이 전화 와요. 이거 부동산에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스님만 꼭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물건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들 중에 좋은 땅들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10개 중에 1개 정도는 꼭 좋은 땅이 있어요. 가격도 좋고요, 모양도 좋고요, 입지도 좋고, 이거 충분히 살 땅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킵하는 거죠. 다. 그게 꽤 많아요. 전화 오는 것들이. 그래서 현지인들이 보면은 부동산에 내놓기 싫어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럴 때 현지인하고 다이다이 직접 거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면 진짜 땅이라는 게 정말 많이 오르기도 하고 잘만 고르면 단기간에 정말 수익도 높을 것 같은데 사실 대중의 이제 이미지 속에서 이 땅, 토지라는 게 참 이미지가 안 좋단 말이죠. 그게 다 들어가 보면은 기획부동산 뭐 그쪽에서 팔고 뭐 이마 팔고 이래서 했는데 뭐 망했다 뭐 팔 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기획부동산하고 이렇게 땅을 하시는 분하고 좀 구분이 일단 가능한가요, 이게? 확실하게 구분돼요. 제가 자신 있게 이것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하도 많이 접하고 저한테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겠어요. 정말 지겹도록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은 이제 전화번호를 많이 가리는데 초보 때는 다 전화번호도 노출시키고 했던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화 오면요 다 애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이런 전화를 꼭 받아요. 아무리 바쁘고 해도 저한테 전화를 문자로 와요. 이제 전화를 제가 안 받으니까 선생님 사람 한번 살려주세요. 내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내일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고
근데 저는 전 재산이 이거 가진 게 3억인데 이거 평생 모은 건데 너무 두렵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해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네네. 진짜 스님한테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에이. 보냅니다. 죽은 사람 하나 살려준다는 셈 치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러잖아요. 전화 안 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그쵸, 그쵸. 그 사람들은 나는 단지 한 5분만 그쵸. 시간을 할애해도 되는데 그쵸.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암과 모름의 차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생 버는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그쵸, 거예요. 예. 제가 보면요. 진짜 산꼭대기에다가 해놓은 걸 갖다가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송산그린시티 시리에 네. 송산역이 생기는데 앞이에요. 앞은 네. 앞이야. 네. 그린벨트예요. 완전히 그린벨트에 농업진흥지역이야. 완전 바둑포항 같은 농사밖에 못 짓는 데다가 네. 거기다 또 그린벨트라는 걸 씌워놔버렸어요. 더블로. 네. 이거는 갖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건 송산역이 생기는데 송산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저 땅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여기는 평당 3천만 원 간대요. 그렇죠, 그렇죠. 시차도 개통하면 이제 그렇죠. 뭐. 다 제가 보기엔 지금 30만 원도 안 하거든요. 네. 30만 원도 안 한 걸 300만 원에 막 샀다 그러고 막 이래요. 이야. 그런 거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전화는 제가 이거를 꼭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막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근데 기획부동산에 하는 행태를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 친구들은요 네. 기획부동산은 호재가 없는 지역은 아니에요. 또 희한하게 반드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쵸, 예. 누구도 알 수 있는 지역 예. 가령 들어서 이런 거죠. 송산그린시티 네. 이런 데만 해요. 네. 평택고덕 네. 이런 데 네. 그리고 뭐 안성, 서울세종강고속도로 네. 요까진 좋아. 다 호재가 있으니까 이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점에다 산꼭대기에다 하는 거예요. 절대농지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요 절대농지 가보면 신도시에 경계선에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에 가보면요 제 땅, 산 옆에 땅이 40몇 명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얼마 주고 샀냐면 평당 네. 37만 원 샀거든요. 네. 제 땅을. 네. 근데 거기를 380만 원씩 주고 샀어요. 10배로 가 지금.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의 특징이 호재가 있는 지역은 잘 선택해.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도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평택 고덕 신도시 이러면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교수도 나와서 막 얘기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해도 맞아. 네, 검색도 되고. 검색도 되고. 네. 네이버 검색해보라 네. 다 된대. 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다. 근데 지점을 잘못 찾는 거예요. 산꼭대기 산 있잖아요. 네. 산 속에 중간에 어디 이렇게 해놓고서 뭐라 얘기하냐면 여기가 개발된대요. 여기가 이게 개발되고 여기 개발되면 이거 다 해제돼가지고서 된다.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검색도 되고 네이버 찾아봐도 되고 누구한테 부동산에 막 전화해봐도 되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략적인 게 고 번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구체적인 번지 안 가르쳐줘요. 이거 가르쳐주면 네. 뽀록 나니까 그 주변에 대... 송산그린시티 그 주변에 그 국제 테마파크 있는 그 시리 땅 쪽에 그 개발돼요 안 돼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네. 그럼 부동산에 그거 괜찮아요 네.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마도면 두곡리에 그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가 184만 평이 개발되는데 그 두곡리 쪽에 좋아질까 이러면 다 좋죠. 다 좋죠 이러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곡리까지 좋은데 저 산에 막 아주 산 중턱에 되게 길도 없는 곳을 평당 10만 원에 사가지고 평당 3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 이게 기획부동산들의 어떤 레파토리는 정해져 있고 모양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호재에 대한 것만 얘기만 듣고 사버리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땅은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쉬운 것 같으면 가치가 없죠.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것, 상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고 네. 뭐 어떤 경기의 흐름에 따라 등락이 왔다 갔다 할 뿐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고수의 어떤 기술이라고 영역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그렇게 높고 낮고 이러진 않는다고 그냥 평준화, 경기 따라 그냥 수익을 받아가는 그쵸? 정도의 네. 근데 땅은 안 그렇습니다. 땅은 정말로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 전문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아마도 우리 50대, 60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아마도 이 땅 공부를 해보신다면 내가 일부러 땅을 공부해야겠다, 학원 가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말마다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손잡고서 그냥 임장활동 소풍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주 한번 다녀보시면, 매주 다니면서 부동산도 들어가고 카페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다 보면 지식이, 부동산에 관련된, 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준 있게 될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전문가적인 수준이 한 2년 정도만 지나도요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사실 더 살아갈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서 50이라 가정한다면 30년 정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50이면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 살아갈 어떤 여유자금이나 연금 같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아니면 부족하다면 이런 땅 투자를 통해서 내가 여유자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가치 있는 방법이 바로 토지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토지는 집과 비슷하게 연금도 나옵니다. 내가 농지연금으로 땅을 샀는데 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매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곳에서 소작물을 내가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도 발생이 되고 연금도 되고, 근데 거기가 개발지 주변에 있는 농지 같으면 계속 상승하잖아요. 네. 집가가 상승하면 나중에 그냥 내가 받았던 연금 되돌려주고 그냥 시세 차익을 엄청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 투자가 은퇴를 앞둔 어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은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의 저자 김양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오르는 땅의 비밀 노트,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라는 책의 저자 김양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너무 잘 지냈고요. 네. 정말 바쁘게 눈썹이 휘날리도록 네. 동화 속에서 나오는 네. 주인공처럼 열심히 네. 정말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아마 뭐 땅 투자는 계속 하고 계실 것 같고, 자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네. 뭐 땅 투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었죠. 그 중간에 두 번째 책이 나왔을 때 한번 오고 싶었는데 네. 정말 바빠가지고요. 아, 못했고 네. 이번에 이제 자기계발서 쓰면서 네. 한번 또 오게 되네요. 네. 제가 그 작가님 그 페이스북인가요? 봤는데 네. 이제 10km 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 10km 달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10km 달리기를 하는데요. 네. 최근에 좀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드릴까요? 네. 네. 이 재미난 얘기라서 네.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고, 제가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 살아요. 거기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그게 딱 1km예요. 그래요? 네. 10바퀴도 돌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은,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두 바퀴 돌면 지쳐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최근에 34도가 되는, 최근에 무더웠잖아요. 34도가 되는 그 한 5시 정도인가 그때 네. 한번 내가 달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체력이 한계가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 내가 이번에 이렇게 무더울 때 내가 10km를 운동의 목적이 아니고 네.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원래는 그냥 걸으셨나요? 아, 뛰었죠. 원래는 이제 한두 바퀴만 뛰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10km를 뛰는데 네. 34도에는 안 뛰죠. 아, 보통 그 무더위 한번 뛰어보자. 그렇죠. 네. 평상시에는 저녁에 뛰죠, 밤에. 그런데 한 5시면은 그래도 막 네. 34도, 33도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더울 때 내 체력의 한계를 한번 넘어서 보자. 네. 그리고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네. 내가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네.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져 보자라는 마음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좀 늘 뛰던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뛰었는데 그날따라 좀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사람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번 뛰어보자 해가지고요. 뛰었어요. 네. 근데 5바퀴가 뛰는데 평상시하고 틀린 거예요. 너무 네. 숨도 차고 땀이 비 오듯이 하는데 네. 제 인스타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막
땀복을 입었어요. 네. 30살에 땀복까지 입고서 뛰었으니 네. 얼마나 무더웠겠어요. 막 네. 땀이 줄줄줄줄 얼굴, 코에 막 땀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다섯 바퀴를 돌았는데 여섯 바퀴째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종아리에 약간 햄스트링이 오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네. 제가 스스로 10km를 뛰기로 했잖아요. 포기하기 싫었어요. 근데 내가 이대로 가면 체력도 지치고 숨도 차가지고 분명히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때 부상 위험까지. 맞아요. 네.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족쇄를 걸어야겠다. 그 족쇄가 뭐냐면 네. 뛰다가 네. 이렇게 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10km를 뛰려고 하는데 지금 여섯 바퀴째 뛰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네. 그 할아버지가 이 더위에 그렇게 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막 절대로 뛰면 안 돼. 멈추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10km를 뛰기로 내 스스로와 약속했는데 지금 여섯 바퀴째 뛰고 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저에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면 화이팅! 네. 이 한마디만 외쳐주면 그 힘으로 제가 어떻게든 한번 돌아볼 수 있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버님이 그러면 뛰시라고 네. 화이팅! 제가 응원한다고 막 네. 뛰어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 막 한 바퀴 또 뛰었어요. 네. 이제 일곱 바퀴째잖아요. 네. 아 근데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 신혼 부부가 이제 손잡고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얘기하기가 되게 쑥스럽거든요. 그쵸. 네.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막 응원해달라고 이러면 네.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좀 4차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용기가 이게 일반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예, 뛰는 것보다 어렵겠다 그게. 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네, 이게 용기가 네. 저도 이 다른 사람한테 야, 얘기를 할까 말까 네.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가고 근데 이대로 놔두면 제가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원래 포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날도 덥고 땀은 흐르고 종아리 햄스트링은 올라오고 이러면은 진짜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곱 바퀴째 신혼부부에게 선생님 제가 이게 10km를 뛰려고 하는데 일곱 바퀴째다. 세 바퀴만 돌면 완주하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게끔 제게 진짜 화이팅이라고 용기를 주세요 부탁했거든요. 그들이 뭐 신혼부부가 화이팅 화이팅 네. 그 힘에 의해서 제가 진짜 아픈 다리를 끌고 돌고 여덟 바퀴 네. 도는데 이제 완전히 여기가 터졌어요. 네. 종아리 햄스트링이 터져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뛰었어요. 왜? 내 10km를 뛰기를 했지 그쵸. 걷지는 않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쫄뚝거리면서도 계속 뛰어가지고서 아홉 바퀴째 진짜 힘들었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 저 앞에 또 벤치에 앉아있는 예쁘장한 어떤 청년이 네. 이어폰을 끼고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청년에게 마지막 내가 네. 이 한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 끼고 노래 듣는 청년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10km를 뛰기로 했는데 마지막 바퀴다. 네. 제게 화이팅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내서 돌아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네. 깜짝 놀란 눈으로 아저씨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전 그 의미가요. 네. 너무 남다르더라고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네.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분들의 응원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제가 원래 포기를 안 하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의 응원으로 제가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두 네. 가지였어요. 네. 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정말 힘든 과정이 있을 거예요. 때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 내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네. 내 생각에 휩싸이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쑥스럽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용기를 조금 내보시면 그 어려울 때, 그 지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응원을 보내줄 때 네.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 속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갈등들이 있지만 그 응원으로 내가 버티며 네. 부상을 당했는데도 네. 완주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깊은 깨달음을 제가 거기서 얻었어요. 네. 그 작가님 책 쓰기 가르치셔가지고 네. 따님인가요? 따님이 쓴 그 제목만 제가 이제 봤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산이 300억이다. 네.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제 네. 300억이면 사실 이제 이루실 만큼 다 이뤘고 네, 또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죽어도 돈이 남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네. 자기 관리를 계속 해나가시고 네. 뭔가 계속 열정 있게 뭔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돈이 없었을 때는 돈 버는 게 너무 갈급했고 절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 네. 돈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그 돈 버는데 시간보다는 어떤 의미를 느끼기 위한 부분으로 자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지금 삶을 살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죽음 앞에 가잖아요. 그럼 죽음 앞에 병상에 누워서 제일 후회하는 게 내가 왜 내 인생을 내 삶을 돈 버는 데 저렇게 치중했을까? 내가 조금만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면 이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인색했던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저도 돈을 벌어보니까 네. 이제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미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내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어서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높여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시각, 고정된 시각, 고정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때 처음 네. 저 인터뷰했을 때도 이제 뭐 주말인가요?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뭐 마인드 교육, 강의도 하시고 네, 뭐 동기부여 강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그럼 지금, 이제 그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마인드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을 이제 일종의 강의를 하시면서 뭐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주부도 있고 이제 사회인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인들이.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서 이제 저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부동산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산을 어떻게 하면 그쵸. 불려갈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제 책에 보면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는 이 책에 보면 1억 원으로 5년 만에 300억 자산가가 된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부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같으면은 거의 대부분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강의에 오시는 교육받는 분들의 그 어떤 궁금증이나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이 뭐냐면 본인도 이런 작은 자산을 가지고서 작은 투자금을 가지고 좀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그쵸.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 중에 청년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와가지고서 깊은 어떤 통찰을 느끼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저는 그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쵸, 경험이 없죠. 삶에 경험이 없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서 있거든요. 정말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그랬던 선택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선택인지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선택인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젊은 친구들이 올바른 선택을 못해요. 선택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제가 느꼈던 거,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아, 그 이제 300억이라는 큰 부를 이제 이루시면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어쨌든 마인드를 되게 강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마인드가 바뀌면은 그 부라는 게 따라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부를 모으면은 마인드가 바뀌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네.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든 5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네. 그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은요.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인색하기 마찬가지고요. 베풀지 못해요. 네. 근데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베푸는 사람들 많죠.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가지고서 기부를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재산이 많아가지고서 어디 사랑의 열매라든지 네이버스라든지 그쵸. 이런 데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하거나 그 정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사고가 네. 내가 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지만 그게 내 어떤 모든 철학들이 바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철학이 바뀌어야지만 돈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거죠. 네.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거, 네. 내가 목표로 하는 거, 내가 남을 소위 쉽게 생각해서 뭐 그냥 이상적인 걸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다. 진정성 있게. 이건 돈을 떠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요. 네.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네. 늘 얘기하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 주변에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고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은 감동받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나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늘 나랑 연락하게 되고 자기가 그 필요를 얻었을 때 자기와 같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해 갖고도 오더라고요. 그쵸.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우리 직원 중에 32살 먹은 직원이 한 명 신입사원으로 왔어요. 네. 근데 32살 먹었으면 삶의 경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60대 되신 분이 네. 우리 직원한테 전화해 갖고 60대 먹은 네. 분이 자기의 처한 상황, 자기가 어느 기획 부동산에 속아 가지고서 땅을 하나 샀는데 지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묶여 있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는 정말 전 재산을 다 털어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 놓은 건데 네.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너무너무 슬프대요. 근데 이 32살 먹은 친구가 오히려 그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차피 저질러진 거 아니냐. 그거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생각을 한번 고쳐먹고 이렇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투자금으로 내가 그럼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상담을 2시간 이상을 안 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변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2시간 동안을 상담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겠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2시간 동안 통화했지만 나에게 이득은 하나도 없지만 물질적인 이득은 없지만 내 스스로가 오히려 상담을 해준 내 스스로가 위안이 되고 위로받았고 그분도 60대 되신 분이 32살 먹은 청년한테 네. 큰 위로가 됐고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고 내가 당신을 꼭 찾아뵙겠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약속까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떠나서 네. 우리 32살 먹은 직원은 어때요? 삶의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때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내 열정이 살아있고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인드가 바뀐 게 아니라 네. 최초의 질문에 보면 내가 마인드가 바뀌고 내가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결정했을 때 내 삶의 태도가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돈은 따라와요. 그분 네. 같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그 주변에 이러이러한 청년이 있는데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모토가 뭐냐면은 놀면서 일하자 그리고 베풀며 살자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쵸. 사람을 살려 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꼭 육체적으로 어디 아파야지만 누가 고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병들 수 있고 심리적으로 병들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인데 저희는 저희 가치를 어디다 부여를 했냐면 제가 하는 일에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에게 전화가 오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이런 전화요. 선생님 제가 어디 어디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진짜 올바른 계약인지 잘못된 계약인지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기획부동산 같은데 내가 잘못 계약한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전화가 와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에서 전화 상담인데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을 살려내려면요. 한 시간을 통화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의 궁금한 것들, 그 사람의 불안한 것들,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하면요. 그분들은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막 커피 쿠폰도 보내주고요. 뭐 상품도 보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모토로 삼고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고민스러운 거, 이 힘들고 고민스러운 게 다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다 부동산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잘못된 것들, 잘못된 계약들을 바로 잡아주고 아니면 그 사람이 취소할 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게 해주고 이런 일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위로 받은 그렇게 어떤 치유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서 저희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또 해주고 그래요. 그 제가 알기로 작가님이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셨잖아요. 네. 예. 이제 진짜 차고 쌓아가지고 300억을 이제 만드신 건데 이제 만드셔 보니까 이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생각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은 되게 소수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네.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서 결정이 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력이 약하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달리기를 할 때 네. 아 이게 뭐라고 다 자신 스스로와 현실과 타협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10km를 뛰기로 했는데 뛰다가 부상이 오고 힘들면 포기할 수 있지. 네. 근데 제가 왜 그거를 끝까지 완수했는지 알아요? 진짜 눈물 나도록 이를 악물고서 저는 뛰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한 번 포기하면 두 번 포기하고요. 두 번 포기하면 세 번 포기해요. 맞아요. 그 포기를 너무나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너무나 관대한 일들이 많아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싫었고 내 스스로 약속한 것에 대한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그걸 하게 되면 네. 아, 나 부상이 왔기 때문에 난 포기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 합리화가 한 번, 두 번 돼버리면 습관화 돼요. 그래서 제 책에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의 첫 어떤 모토 같은 얘기가 뭐냐면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열의가 생겨요. 네. 우리 작가님도 책을 4번 수천 권 읽었다고 제가 네. 다 봤어요. 네, 네. 유튜브를 네. 통해서 봤는데 네. 그 대학교에서 막 그 책 읽기에 대해서 항상 1등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계속적으로 깊게 하잖아요. 그럼 네. 뭐가 생기냐면 열이라는 게 생겨요.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생기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열의가 생기고 그 열정으로 변해요. 네. 열정이 변하면 행동을 하게 돼요. 그쵸. 행동하게 되면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거든요. 그게 습관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맞아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네. 제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이 책을 진짜 보세요.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절받기 프로젝트, 맞아요. 책쓰기 프로젝트 이런 모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정신 상태에서 분명히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뭐냐 한 가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절함이에요. 내가 진짜 간절한가? 네. 내가 정말 눈물나게 간절한가?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은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네. 근데 어떻게 간절한데 9시에 일어나요? 어떻게 정말 간절한데 네. 어떻게 잠자고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데 어떻게 생각만 하고 있냐고요? 그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하면은 그럴 여가가 없어요. 정말 간절하면 거기에 있어서 깊게 생각하고 정말 간절하면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쫓아가서 창피함도 무릅쓰고 수치심도 무릅쓰고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냐고요. 정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선생님 만약에 2천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데 20억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만에? 못 구하죠. 저는 다 구했어요. 진짜로요. 한 분도 없이 정말 제가 그 오르온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네. 그 일권에도 보면요. 네. 25억짜리를 구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돈 한 푼 없이. 왜?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럼 왜 간절했느냐는 거죠. 저는 평생을 그냥 어떤 세일즈를 하고 네. 이게 돈 버는 비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보다 더 좋은 게 보험 세일즈를 해보니까 억대 연봉이 되니까 우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부동산이더라고요. 이건 내가 매일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한번 사놓고 그게 건물 짓고 임대 수익이 한 달에 3천, 4천이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네. 우리 건물주 주인 보고. 네. 그럼 내가 거기다 땅을 사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앞에 삼성반도체가 들어왔어요. 평택에. 네. 네. 삼성반도체 앞에 땅이 하나 났는데 1,000평 정도 됐거든요. 네. 이따가 4층짜리 원룸을 짓게 되면 나도 빌딩을 한 3채 정도 가질 수 있는 건물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네. 눈물나게 간절했거든요. 그 간절함으로 내 주변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런 이런 땅이 있는데 한번 같이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그냥 얘기하지 않았어요. 같이 투자할까 이게 아니고요. 눈에 핏발이 있을 정도로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한 명 한 명 상세하게 네.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도 준비하고 내 간절함 진짜 서슬퍼런 칼을 갈아 놓은 거죠. 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의 기회가 오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이 칼을 갈아 놓고 그냥 반쪽을 쪼개버리리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땅을 보고서 돈 한 푼 없었지만 투자자를 모았어요. 그래서 25억을 그냥 일주일 만에 다 모았어요. 그분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네. 그분들이 믿어주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안 믿어주면 못하는데 그런 진짜 내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모습, 나의 간절한 모습, 열정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이 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믿습니다. 집사님 믿습니다. 저 같이 할게요. 또 다른 분한테 한 6억 정도 받은 분한테 갔더니 아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그게 그분들이 1, 2억도 아니고 5억씩 6억씩 투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를 또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평소에 삶을 거짓된 삶을 살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행실을 올바르지 않고 이랬으면 그분들이 저를 안 했겠죠 투자를 저를 보고 근데 제가 평소에 정직하게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뒷받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일상적인 삶에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간절하게 구했을 때 그 간절함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잠재의식에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저에게 와요. 네. 저는 최근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것도 진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최근에 제가 농지를 이제 농업인이에요. 저도 농업 경력체를 6년 동안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농지를 좀 싸게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만들 이제 저도 60세가 네. 이제 곧 있으면 7년 뒤면 60세가 되니까 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가잖아요. 그래서 네. 농지를 구입하고 싶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입버릇처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알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대표님은 생각마음은 어떻게 다 이루어져요? 생각마음은 왜 거기 다 대표님한테로 가요? 이런 네.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농지연금 생각해서 농지 공시지가 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 가격이면 엄청나게 싸게 나오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 생각을 일주일 동안 계속하고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고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 120시간 이상을 들었어요. 네. 모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섭렵하고 지식으로 다 무장하고 나에게 기회만 와라. 나 네. 바로 잡는다 했는데 네. 진짜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왔는데 어떤 내용을 했냐면 사장님 공시지가 정도의 땅이 지금 나왔는데 보시겠느냐. 너무 신기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생각만 했는데
그 지분을 주길래 오 제가 바로 할게요 하고서 네. 가계약금을 먼저 넣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요건 작았어요. 소액 2억 2,200에 계약했거든요. 근데 그게 감정가가 4억 5천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대출을 냈거든요. 네. 대출을 냈더니 깜짝 놀라는 게 대출계에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거 잘못된 계약 아니냐요. 아니 감정가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2억 2천에 썼느냐. 그래갖고 이거 맞다고 그게 대출로 다 샀어요. 야. 2천만 원밖에 계약 안 들어갔고요. 나머지 2억이 대출 나왔어요. 와. 그게 한 사례고 네. 또 하나 어저께 제가 사실은 어저께 12억짜리 감정가가 나온 거를 네. 제가 얼마에 산지 아세요? 얼마요? 너무 놀랄 것 같은데 네. 얼마요? 3억 7천에 받았어요. 아. 12억짜리를 낙찰을 네. 3억에 받았어요. 경매로 받으신 경매로. 거예요? 어떻게 그 싸게 농지 네. 그러니까 이게 유찰이 네 번 되고 다섯 번째였거든요. 네, 네. 이게 12억짜리 감정이 나왔는데 나도 이게 너무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와서 낙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저도 다 보고 막 나름대로 경매를 저는 하진 않는데 너무 이제 농지연금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지역이라는 얘기하지 않을게 또 그 지역 가서 또 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가서 저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여기는 분명히 오를 지역이고 지속적으로 오를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썼는데 12억짜리 감정인데 3억 와. 7천이 나왔는데 그럼 실투자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7천만 원. 야. 왜? 대출이 80%가 나오는 게 낙찰금액. 그러니까 3억이 대출 나오고 7천만 원으로 12억짜리 산 거예요. 와. 그러면 이게 하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7천만 원으로 저는 300만 원씩 받아요.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이걸 농지연금으로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매월 내 7천만 원 투자하고서 그냥 실투자금이 7천만 원인데 매월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면 어때요, 작가님?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너무 좋죠.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제가 자산을 모은 얘기들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금액에 사서 저는 정상가로 실거래가로 매매를 하니까 그런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1억으로 어떻게 5년 만에 300억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투자가 아니면 투자도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비트코인도 쉽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거 운에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땅은 운이 아니거든요.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 잠재된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두 건이 그냥 계속 농지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요. 야. 그리고 저것도 있었어요.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 네. 그 저 이사를 했는데 고덕신도시에 보면 그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공공임대아파트라고 네. 해서 10년 뒤에 그 받는 거죠. 근데 요즘은 조기 분양해서 5년만 해도 공공임대는 분양이 네.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고덕국제신도시면은 그래도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대 아파트도 뭐 18평이 아니라 34평짜리면 네. 중심 상업지구 앞에 붙어 있는 그 임대 아파트면 굉장히 비싸고 그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한번 분양을 받았는데 네. 모집이 이제 다 됐다가 중간에 이사 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추가 모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추가 모집을 했는데 20가구가 이제 모집이 됐어요. 근데 네. 840명인가 이렇게 모집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게 따져보니까 2%예요. 네. 근데 저는 딱 신청하자마자 네. 저거 내 거다. 네. 난 분명히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너희들도 다 신청해라. 근데 이거 간절한 사람만이 될 거거든.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니들이 간절한지 내가 간절한지 한번 실험해보자. 네. 난 진짜 간절하면서 난 뭘 얘기했냐면 네.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선포를 안 했거든요. 그냥 대충 쓰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선포를 어떻게 했냐면 교육 시간에 제 교육에 온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저는 이거 신청했는데 이거 제 겁니다. 저 네. 당첨될 겁니다. 네. 분명히 될 겁니다. 라고 2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공표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 주 어떻게 했을까요? 2%의 주인공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그쵸, 바라고 그쵸.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거 분명히 된다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거의 돼요. 그리고 또 경품 추첨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난 경품 추첨 된 적이 없어. 나는 이런 우는 나한테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어떤 마인드를 갖냐면요. 네. 아, 저 경품 나는 무조건 돼. 난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경품만 하면 나는 돼. 그리고 아, 난 경품 누가 뭐 작은 게 됐잖아요. 그럼 안 되면 아우 진짜 다행이다. 저거 됐으면 더 좋은 거 못 되는데 이제 1, 2등짜리 TV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밑에 뭐 공기청정이 되는 거 난 별로 원하지 않아. 되더라도 좋은 거 원해. 이렇게 네. 저는 아예 뭐 마음속에 된다고 확신 있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경품도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그리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내 머릿속에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부정이 나오고 네.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긍정이 나오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지 콩 심은 데 어떻게 팥이 나오겠어요.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우울한 생각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겠어요. 내 머릿속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긍정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거든요. 제가 믹스기에 사과를 넣고서 갈았는데 그게 바나나 주스가 나오는 거 보셨는가요? 사과를 갈고 넣으면 사과 주스가 나오고 바나나를 갈아 넣으면 바나나 주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생각, 포기하는 생각, 내가 과연 되겠어? 저건 남이나 되지. 대부분의 이런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의식이 깨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란 그 틀 속에 네.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이 프레임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프레임을 벗어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프레임을 벗어나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질 않거든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면 다 굶어 죽는 이걸 못하게 되면 여기를 퇴사하게 되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수입이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고요. 심지어 내가 산속에 들어가 살더라도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 프레임을 제거시켜놓고 보면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이상과 목표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거든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운명을 가를 수 있어요. 의식을 바꾸고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정말로 바라볼게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보통 이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게 뭐 시크릿 같은 책에서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뭐 내가 원하는 걸 100번 쓴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암시를 한다든지 네. 하면서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뭐 100억 장사가 되지 않았어. 어떤 일이 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그 간절함의 정도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이걸 간절하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도 제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네. 줄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쉽게 생각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크릿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것을 보면서 따라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0이에요. 0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요? 조금 생기겠죠. 조금 생기죠. 그걸 네. 더 많이 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생기죠. 더 많이 생기죠. 그걸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계속 생기겠죠. 기회가 더 많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회가 지금 오느냐, 1년 뒤에 오느냐, 혹은 길어진 5년 뒤에 오느냐, 아니면 더 길어진 10년 뒤에 오느냐. 근데 안 한 사람은, 그거조차도 안 한 사람은 0%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1년 만에 오든, 5년 만에 오든, 아니면 10년 만에 오든, 그것을 준비한, 네. 그 칼을 갈고 준비한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오면 인생을 두쪽 낼 수 있는 서슬퍼런 칼을 갈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기회가 100%예요. 근데 그쵸. 그 기회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서는요. 0%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거는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포기하죠. 이 기간이 늦어진다고 길어진다고 중간에 이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데 1년이 길어요? 5년이 길어요? 10년이 긴가요? 100세를 사는 요즘 시대에 10년 기다리고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면 저는 10년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꾸준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귀감이 되는 얘기였는데요. 네네.
저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타고날 때부터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 지금은 그런 성공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저도 어린 나이 때는요,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번 게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달려왔는데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학습지 선생님도 했고, 만남을 통해서 보험회사에서도 억대 연봉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네. 만남을 통해서 휴대폰 가게를 하고, 만남을 통해서 곤충 사업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부동산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유튜브를 하고, 만남을 통해서 작가까지 됐거든요. 이게 만남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요, 내 꿈도 끝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내 스스로와의 의지를 갖고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그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서 하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 추진력으로 끝까지 가게끔 할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흐릿하게 보이는, 정말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뿌옇한 그 상황을 정말로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확한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멘토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저 어릴,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열정이 있었던 부분들을, 그런 친구를 찾고 싶었어요. 저 같은 사람. 네, 네. 너무너무 찾고 싶어 하고 눈여겨서 계속 봤는데, 아, 저 같은 사람 못 찾겠더라고요. 찾기 힘들죠. 못 찾아요. 네. 왜? 저같이 하려면요, 5시에 일어나야 돼요. 네. 매일 10km를 떼야 돼요. 네. 책을 계속 읽어야 돼요. 네. 늘 임장을 다녀야 돼요. 미친 듯이 몰입해야 돼요. 하루에 유튜브 3시간씩 듣고서 긍정 확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그런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나같이 열정이 있고 나같이 어떤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찾고 싶은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저는 못 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한 젊은 친구를 봤어요.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200명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명이었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보지도 못했고 만난 경험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농장에 초대를 했거든요. 네. 농장에 초대를 했는데 이제 고기도 구워주고 한 그때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고기도 구워주고 다 하고 난 뒤에 청년들한테 모이라 그랬어요. 모여서 내가 니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니들이 신혼이기 때문에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니들이 평생 직장생활 해갖고는 자산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데 딱 한 가지, 평택이 주는 너희들에게 혜택이 있다. 평택은 곧 국제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 신도시에 들어와서 신혼을 차리면, 그래서 거기서 행복주택 같은 것들을 내가 청약을 받으면 니들은 신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아파트 값이 쭉 뛰기 때문에 내가 피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청약에 당첨되면 한참 낮은 금액에 살 수 있잖아요. 평택 고덕 신도시 같으면 막 3억대 초반이면 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6억, 7억도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직장 생활해갖고 언제 그거를 몇 억을 벌겠어요. 그쵸, 예. 내가 뭐 젊은 친구들만 300만 원 받는다 해서 그 300만 원 생활비 쓰고 애 키고 다 해서 적금 100만 원도 못 들잖아요. 100만 원 한 대에도 1억 모으려면 10년을 걸려야 돼요. 그쵸. 근데 집 하나 사가지고 몇 억을 버는데 20년치, 3년치를 버는데 이건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부동산 하니까 상세히 가르쳤어요. 니들이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길은 무조건 신도시로 와서 신도시에서 청약을 해서 당첨돼서 여기서 살다 보면 집값이 올라서 니들이 자산이 모이고 그 자산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투자를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주는데, 네. 갑자기 저 뒤에 있던 친구가 설거어머니 앞으로 가고 내 앞에 딱 앉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늘을 보듯이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근데 다른 친구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네. 지들 이야기하고 내가 교훈적인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뭐 지들 얘기하고 막 이런 관심도 없어. 네. 근데 이 친구만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간절하면 이걸 막 눈이 끌어. 네. 저는 강의를 많이 해서 알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 이글이글 끌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얘가 딱 앉았길래, 넌 어디서 왔니? 했더니,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자녀 청년이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데리고 온 친구가, 선생님, 이 친구 책 되게 많이 읽어요. 그래, 그냥 책 많이 읽는구나 했는데,
1년에 12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청년들이 120권이면 3일 한 것이 되게 그쵸, 어렵잖아요. 어렵죠. 작가님도 네. 진짜 빠른 속도로 네. 읽어도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근데 직장 생활 해가면서 이거를 120권을 읽는다고 말해 일단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어디서 훈련 받니? 제가 하도 신기했어요. 너 어디서 훈련 받니? 네. 이렇게 했더니 훈련 안 받는데 어, 그래? 근데 어떻게 책을 120권을 읽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 친구의 연락처를 받고 제가 메모하고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스타가 있다 하길래 인스타를 딱 들어갔어요. 네. 인스타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인스타 그 폰 화면에 보면 네. 바둑판처럼 쫙 돼 있는데 거기 책 한 권 한 권들이 빼곡히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 이게 설마 하고서 스크롤을 위로 올렸거든요. 네. 스크롤이 가는 족속이 쫙 빼곡히 바둑판에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그림으로 돼 있겠구나 해서 눌렀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찍히는 거예요. 탁 들어갔는데 그 책이 확 열리면서 그 책의 요약을 줄거리를 쫙 다 써놓은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멘붕이 왔어요. 그러면서 설마 이게 다 할까 해서 또 다른 걸 찍었더니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어, 이건 물건이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흥미가 네, 생겨서. 네, 네. 그때 이 친구는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긍정학원을 하는 거예요. 긍정학원을 하고 유튜브로 찍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될 것이다. 어떻게 네, 남에게 네.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뭐 뭐라 뭐라 해서 10가지를 쫙 끌고 그 다음에 5km를 아침에 야, 뛰어요. 네. 그리고 운동을 집에 와서 또 해. 그리고 책을 읽어. 그리고 매주 독서 모임을 자기가 주관해가지고서 또 매주 해요. 이런 루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바를 해. 알바를 하는데 자기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해가면서 또 알바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일본계 회사의 어떤 그 연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연봉도 30대에 꽤 높았어요. 한 7, 8세 되면 30대 네. 초반에 굉장히 높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촉망 받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 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선생님 왜 저는 남들이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걸 다 믿고 정말 열심히 책도 읽고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그래서 너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스님도 찾아가서 스님도 만나고 진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한테도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막 묻기도 하고 자기 속에 깊은 성찰을 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몸부림치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책에 나와 있는 성공한다는 모든 것들을 다 답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책을 읽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그런 어떤 루틴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주변 반응이 그런다고 성공하겠느냐 네. 직장 가면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왜 이렇게 네. 빡빡하게 사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뀌느냐 책에서는 성공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왜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교회 와가지고서 청년들의 모임 속에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청년들이 그렇대요. 아, 쟤는 좀 이상해. 쟤는 막 돈 버는데 막 너무 관심 있어갖고 막 저런 쪽만 해. 막 학원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하면은 아, 쟤는 좀 이상해. 우리하고는 틀려. 다른 색깔로 보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왜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저 4차원도 아닌데 왜 4차원 같이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책에서 성공한다라고 얘기하기에 그대로 실천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곧이 곧대로 받아주지 않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냐 그게 너무 신기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네. 진짜 이제 어느 1년 정도를 하니까 네. 이제 아까 서두에 질문했다시피 아 이게 진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그거 이제 의문이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아, 이렇게 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진짜로 그러니까 1년 동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셀프 모티베이션만 계속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고 나에겐 기회가 오지 않고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속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백하길래 제가 뭐랬냐면 누구누구야 너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이대로 5년만 그대로 하잖아. 넌 100% 성공한다고 내가 장담해. 내가 그렇게 했거든. 내가 너만큼 간절했고 내가 너만큼 간절해서 그렇게
책도 읽고 몸부림치면서 사람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문 앞에 그 현관문 앞에 긍정화근을 쓰고 내 신념에 대한 걸 쓰고서 매일 내가 외치고 다녔던 이유가 내 스스로가 어떤 마인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쉽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현관 앞에 서서 외치고 갔거든요. 세일즈 할 때도 그 10이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외치고 왔던 이유가 셀프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내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맞아. 그 사람들은 아직 성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 너 그대로만 해. 내가 장담한다. 라고 얘기해줬더니 이 친구가 울먹울먹 되는 거야. 네. 자기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아, 내가 이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일이 이 방향이 맞는지 늘 의문 속에서 해왔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기는 감격스럽고 아, 이게 진짜 된다는 건 확신.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걸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확신을 갖고 했지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쵸.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면 힘들 때마다 흔들리게 되고 중간에 포기할까? 아, 진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질까? 이런 혼동이 있었지만 누군가가 이걸 바로 잡아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 해준다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아까 얘기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제가 윤여겨보면서 네. 그 친구에게 제안을 했어요. 네. 한 20일 정도 제가 대화를 하고 바깥에서 만나고 막 카페에서 만나고 내 철학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는 이 친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로 와서 내가 이 친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친구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싶었어요. 이 젊은 친구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아 어른들의 얘기가 다 거짓이었구나. 네.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거짓이었구나 하면 이 친구가 얼마나 슬퍼지겠어요. 이 친구의 그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쵸. 저는 그것을 실망시켜주고 싶은 그런 어른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게 12월이었어요. 작년 12월. 누구누구야 너 12월 31일부로 퇴사하고 우리 회사 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랬더니 보통 보면 어때요? 보세요. 연봉이 7천 정도 그쵸. 되고 연구원이고 안정적이고 그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친구고 네. 그 회사 사장님까지 다 아는 친구예요. 그 회사 임원들 다 데리고 일본에 연수시켜주고 1호로 다 통역해주는 친구면 이 친구의 미래는 이미 임원으로 결정을 지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런 친구한테 저는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제안했을 때 얘가 망설이고 잠시 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얘를 채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얘 반응을 기다렸어요. 네. 너 이번 달 말로 그만두고 우리 회사 와. 그럼 내가 너를 성공시켜 줄게. 이랬더니 이 친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전화 끊고서요. 네. 책상에 올라가서 막 깡충깡충 뛰고 막 야호 막 하고 너무 기뻤대요. 네. 막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거를요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와 내가 드디어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라는 마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즉석에서 그냥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연봉을 받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에 가서 나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그쵸. 거죠. 발칵 뒤집어진 네,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물어봤대. 너 무슨 일 하는데? 보니까 모르는 거야. 무슨 일 하는지. 네. 그럼 연봉 얼마 받는데? 네. 모르겠대.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야, 그거 기획부동산 아니냐? 맞아. 이상한 데 아니냐? 네. 네가 아는 건 뭔데? 하니까 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얘도 흔들리잖아요. 그쵸, 흔들리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어떤 멘토인데 이분은 책도 쓰셨는데 성공자인데 이것만 아는 거야.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것 들을 때는 확신이 서지만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내 상황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잘 알아?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되겠냐? 그거 위험하다? 그거 해가지고서 망한 사람들 너무 많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늘 푸시를 하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조차도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대부분 그 이 친구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본 갔을 때 우리 전 직원을 다 일본 여행을 작년에 보내줬거든요. 그때 저랑 교류가 없던 잠깐의 시간 동안 흔들렸는데 다시 와서 제가 얘기해 주고 하니까 다시 자리 잡고 올해 1월 2일 날 네. 퇴사를 하고 네. 입사를 했어요. 야.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예. 직장인 친구 있잖아요. 첫째, 너는 우리 회사 오자마자 법인 대표가 될 거다. 내가 법인을 만들어 줄게. 네네네. 두 번째, 네. 너는 우리 회사에 오자마자 올해 책을 한 권을 쓸 거다. 세 번째, 너는 직장인이 아니라 이제 투자자가 돼서 투자금으로 1억 이상 투자를 할 거야. 이 세 가지를 1년 안에 내가 다 너에게 이뤄줄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는요, 아니 그게 좀 이상한 건 이상한 것 같더래. 그렇죠. 아니 자기는 책을 읽었어도 네. 뭐 책을 쓴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책을 쓴다고 그러지. 그리고 아 내가 법인 대표가 된다고 직장인 하던 사람이 무슨 법인 대표가 되지. 그리고 자기는 투자금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지. 이제 이게 좀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네. 벌써 이 세 가지가 다 이뤘어요. 이 친구는 작가가 됐고요. 네. 청년다움이라는 책이 다음 주에 출간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가 2월 달에 네. 지난 2월 달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대표가 됐고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다 팔고서 투자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두에 질문하신 그 긍정학은 내가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냐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때가 됐을 때 내가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 어떤 부족함의 소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단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두 쪽을 갈라버리겠다는 진짜 칼을 갈고 있어야지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네. 기회가 왔어도 넘어간다는 거죠.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어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 앞에서 작은 실수와 고난은 작은 교훈이 돼요. 그렇죠? 준비한 자 앞에서는 실수와 작은 아픔 이런 것들은요 나에게 교훈이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 앞에서 이런 실수와 어떤 이런 어려움은요 네. 내 인생이 풍비박산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작가님이라는 좋은 멘토를 잘 만나서 네. 길을 잃을 뻔하다가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작가님 같은 분이 그 많지도 않고 또 쉽게 만날 수도 없고 흔하지도 않잖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분명히 아, 나 이렇게 간절한데 아,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고민과 의구심 그리고 회의감을 갖고 답을 찾고 싶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란 네. 말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혼자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뭔가 내가 버티고 노력하고 그 때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게 뭐 방향성이 잘못되거나 이게 완전 틀려버리면 사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네,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자신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진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봤거든요. 네. 정말로 되게 오랜 어떤 삶을 살지 않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사회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도 TV에서 나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저는 만나봤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라면 선생님은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봤는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대부분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요, 진짜 마음만 간절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 마음만 있는 부분이지 행동으로 절대 옮기지 않았거든요.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고 난 뒤에 결과를 봐야 되는데 행동으로 네. 옮기지 않고 마음만 그냥 간절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같으면요, 목사님도 찾아가고요, 선임도 찾아가고 진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디 그 무슨 회장님 그 A+ 회장님 있죠. 네. A+ 에셋 회장님까지 회장님. 예, 네. 찾아가 가지고 그분한테 인생을 조언을 구하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리고 김준환 작가님도 찾아가고 무슨 고명한 작가님도 찾아가고 네. 약간 사창원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도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노력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자기는 간절한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그리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을 만나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성공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어떤 성공 철학에 대한 그걸 진정한 인생의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멘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찾다 보면 정말 자기의 어떤 처지라든지 자기의 상황을 간절하게 얘기하면 저는 거의 들어줬거든요. 제가 수익이 되든 안 되든 네. 저는 거의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하기 싫어해요. 그쵸. 자기의 어떤 비참한 모습이나 그쵸. 자기의 어떤 매달리는 모습이나 이걸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이런 안 하잖아요. 네. 아,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요. 네. 이것도 재미난 일인데 네. 거절 프로젝트를 제가 일부러 해봤어요. 오, 네네.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네. 여러분들도 과연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사람은 거절을 받게 되면은 속상하잖아요. 그 상처받죠. 기분이 네. 좋진 않고 상처가 돼요. 맞아요. 저는 그 속상함, 상처, 이 기분이 어떨까, 이 자존심 상하는 게 어떨까, 그걸 한번 기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기분이, 그때 기분이 어떨까, 네. 내가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좌절과 반복된 거절 속에 내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까지일까, 그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네. 어떤 프로젝트를 세웠냐면, 고덕신도시에서 내가 러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죠. 네. 러닝을 하는데 휴대폰도 놔두고 지갑도 다 놔두고, 내가 돈 한 푼 없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네. 카페에 가가지고 네. 사장님 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저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어렵죠. 예, 어렵죠. 굉장한 용기가 진짜 그쵸, 필요로 해요. 그쵸, 예. 저도 그날 목표를 세웠어요. 다섯 군데 가서 다섯 번만 거절받고 오는 게 목표였어요. 성공이 아니라 네네네. 거절이 쉽잖아요. 아이고, 뭐, 안 준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뭐, 끝나니까. 예.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오면 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 거절은 그렇게, 아이씨, 뭐 어렵지 않겠다. 처음에 이제 이야기 꺼내기가 좀 어려울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그냥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한번 시도해보자. 어차피 나는 이거를 기록하고 느낌을 네네. 쓰기 위한 작가로서 그걸 쓰려고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네. 막 뛰었는데, 이제 첫 번째 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지역에서 네. 망설여져요. 네. 이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정말 망설여져요. 네. 그러다가 그냥 패스했어요. 네. 이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돈도 없이 아니 거지도 아니고 이걸 요청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네. 생각할까. 아, 이 마음 때문에 갈등이 되게 있어요. 처음에는 들어갈까 말까. 제가 아까 그 호수 건너뛰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얘기할까 나의 응원을 부탁합니다. 이 얘기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네네. 할까 말까. 네. 근데 한번 하면 오히려 더 편해요.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였어요. 커피 거절 프로젝트로 가는데 네. 이제 첫 번째 갔어요. 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글바글 된 데 갔더니 네. 거기서 네. 계속 기다리다가 아 이거 사람이 많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많았어요. 얘기도 못 하고 네. 갔죠. 그래서 좀 한강대 갈 때 네. 이제 한강대 갔어요. 가서 네. 막 숨찬 모습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운동을 하다가 지갑도 놔두고 그리고 휴대폰도 놔두고 이 페이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지나가다가 막 아이스 커피 향이 좋아가지고 왔는데 사장님 저에게 커피 한 잔만 좀 공짜로 주시면 안 돼요? 아, 이 입이 떨어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네. 정말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많이 바라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막 긴장이 되죠. 두 번만 두 번만 했더니 네. 너무 쉬웠어요. 그다음에 네, 한 잔 드릴게요. 의외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휴, 네. 다행이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묻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 제가 돈도 없다 그러고 뭐 지갑도 없고 이거 제가 공짜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으세요? 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커피 한 잔 정도는 줄 수 있는 여유는 저는 있잖아요. 너무 각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저는 들을 수 있어요. 네. 너무 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거절 받으러 갔는데 거절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실패했네요. 실패했어요. 거절에 네. 실패했어.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두 번째 갔어요. 네. 아 마시고 또 가신 거예요? 아, 그죠. 그 들고 이거 못 마시고 차에 네. 갖다가 놓고요. 네, 또 다시 간 거예요? 다른 곳에 갔어요. 네. 또 다른 곳에. 네. 다섯 번이니까 네. 그 이제 청년 고덕 신도시에 보면 파라곤 아파트 앞이에요. 네. 제가 홍보해드려야지. 청년 다방이라는 곳에 네. 이제 갔어요. 네. 막 가가지고서 내가 이제 이것도 아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부담감이 덜어요. 실제로 첫 번째가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요. 그렇지. 두 번째는 조금 네.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근데 이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온 거야. 나오고서 아 무슨 일이세요? 뭐 찾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준비한 멘트가 있으니까 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뛰다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아 진짜 제가 돈도 없고 한데 제가 한 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서 막 날씨 간지러워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이스 커피 드릴까요?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오히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제가 돈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으세요? 했더니 그분이요. 저는 아버님에게 배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아버님이 가게를 하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라. 냉정하게 하지 마라. 베풀어라. 그래서 저는 커피 한 잔 정도는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고요. 이러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죠. 두 번째도. 네. 그래서 나오면서 진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와. 아니, 난 분명히 거절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안 될 거다. 당연히 실패할 거다. 이거 지극히 당연히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도해보지 않아서 발생한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시도해보고 내가 다시 한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사업에서 느꼈는데 두려움이 왜 발생되는지 아세요? 왜요?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거죠. 보세요. 내가 고추를 하나 놨는데 이게 지금 매울 건지 안 매울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먹기가 두려운 거야. 이거 매울지 안 매울지. 근데 네. 우리가 딱 보면 아 이게 청양고추야. 네. 이거는 오이고추야. 네, 네. 이거 알잖아. 아는 네. 사람은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렵죠. 안 두렵죠. 네. 이거는 그냥 오이고추야. 이거 안 매워 알잖아요. 근데 이거 고추를 처음 이제 한두 번 경험한 사람은 고추를 구별 못한 사람은 두려운 거 이게 옛날에 막 청양고추 먹고서 막 콧잔대에 땀나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막 우거진 어떤 정글 같은 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자꾸 가보고 반복해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느낀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거절도요. 프로젝트도 제가 해봤을 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에 뭘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해보면 두렵지도 않고 실제로 해보면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고 실제로 해보면 그분들이 저에게 오히려 따뜻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봤더니요. 아 이게 이 제가 방문했던 곳이 다 사장님이라서 그렇구나. 그 알바생이 있으면 네, 이게 또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알바생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네. 고덕 신도시 경계선에 있는 삼성 반도체 앞에 네.
이제 젊은 친구 하나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알바생이다. 일부러 갔어요. 바쁜데.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뛰다가 돈도 다 놓고 왔는데 저기 커피 한잔 줄 수 있어? 이랬더니 여기다 계좌번호 입금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휴대폰도 놔두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럼 안 돼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완전한 거절이잖아요. 그쵸.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고서 하고 거절 받았다 하고 이제 나오면 되는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다 성공했는데 그럼 이대로 물러나기 너무 아쉬워서 한번 더 요구해 보자.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요. 제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한 잔 안 될까 했더니 안 돼요 돈 없으면 이거 제가 물어내야 되거든요. 이거 제 사장 아니고 이거는 제가 알바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딱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거절 갖고서도 안 될 것 같아. 저도 자존심 이제 오기가 더 생기는 거에서 스님 제발 부탁인데요. 간절함으로 저 진짜 마시고 싶거든요. 커피 진짜 어떻게 안 될까요? 이랬더니 제가 진짜 간절하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안 될까요? 제가 목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웃어가면서 그 알바생이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 잔 사드릴게요. 너무 멋지잖아요. 사장님한테는 피해니까 자기가 알바생이지만 내가 사줄게요. 그러면서 사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알바생 보고.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실험을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 했는데 한 번도 거절을 못 받아서 다 성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미션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다섯 번 거절받기 프로젝트 했는데 다섯 번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 느꼈던 게 이 부끄러움은 결국은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내가 미리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정말로 어떤 수치스럽고 막 이런 부분들을 경험 나는 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거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뭐에 대한 거절이냐면 내 인격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 커피를 거절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거 보험하면서 그거를 극복했던 이야기가 내가 그 커피숍에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커피를 다 마셨어요. 근데 종업원이 와가지고서 커피 리필로 더 드릴까 했을 때 그 고객인 우리 고객이요. 나 안 해도 된다. 나 커피 많이 마셨다 하니까 이 종업원이 고절을 받았잖아요. 네. 기쁜 마음으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쁜 얼굴로 가는 걸 보고서요. 저 충격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거절했는데 이제 이 종업원이 그럴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저 고객이 저를 거절했어요. 막 하면서 울고불고 나 상처받았어요. 이러질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것은 저 종업원은 커피를 거절한 거지 이 고객이 커피를 거절한 거지 종업원의 인격을 거절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제가 그걸 보고 깊은 어떤 통찰을 얻어서 내가 보험을 할 때 거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보험할 때 설명할 때 거절은 나의 인격을 거절한 게 아니라 보험 상품을 거절한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니까 더 많이 상담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험에 대해서 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라고 계약은 상담 건수와 방문 건수에 정확하게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상담을 해서 더 많은 계약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작가님 책에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신다고. 네.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 족쇄에 대한 얘기도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죠. 그렇죠. 네. 하기 싫을 때도 그쵸. 있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면 족쇄가 필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족쇄를 채우면 되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입이 좀 거칠었어요. 제가 문경이라는 시골에 살았는데 문경에 보면 경상도 사람들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입이 거칠어요.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막 욕을 막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 듣고 본 것이 그 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용어로 몸에 뱀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됐어도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게 얼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입이 막 그렇게 거칠고 욕도 막 달고 살고. 근데 어느 순간 교회 다닌 목사님이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교회 다닌 사람이 이렇게 욕도 하고 이러면은 믿음을 보여야 될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누가 믿겠느냐. 그치. 본이 되지 않고 이렇게 욕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다. 아, 그 말에 저는 확 깼어요. 네. 아, 이게 예수님이 이런 욕을 하면은 진짜 기뻐하지 않겠구나. 라고 해서 이걸 고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몸에 뵌 게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막 진짜 고민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쓴 게 벌금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벌금통? 예. 그래서 친구들 불러 모으고요, 주변에. 내가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니들에게 5,000원씩을 주겠다. 한 사람당 5,000원씩 주겠다. 내 욕을 하면은 니들이 내 욕하는 거 모습 보면 내가 너에게 5,000원을 주겠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하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별로 안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제가 막 조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벌금통을 만들고서 그때부터 난 내가 욕하면은 니들한테 벌금 줄게 라고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서 아침마다 그거 선포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저 책상 앞에 이제 적어놓고서 나는 욕하지 않는다고 계속 선포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욕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거 돈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이거 그냥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한 네. 경우는 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막 청년 시절에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잠에서 깨어났다가도 보통 보면 아이고 내일부터 하지. 아니면 내가 오늘 다이어트 이제 한다고 했는데 막 저녁에 막 차려놓은 음식 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아이고 그냥 내일부터 하지 오늘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청년 시절에 이것을 습관화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교회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냥 가면 내가 안 일어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새벽 차량 운행을 나한테 맡겨달라. 네네. 이게 족쇄잖아요. 그쵸. 내가 차량 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가겠죠. 완전히 피해죠. 그 교회 성도님들 봉고차에 가득 채워서 네. 가야 되는데 다 못 가는 거예요. 교회 네. 소문나고 완전히 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차량 운행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이 네. 긴장이 돼가지고요. 맞아요. 네. 자명종 하나 시계 하나 양쪽 이거 못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일찍 자게 돼요. 평상시에는 막 1시에 자던 사람이 10시면 자요. 그리고 막 그 잠재의식 때문에 막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이렇게 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갖고요. 제가 그 새벽 운행을 해놓으니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무조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습관이 되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만약에 내가 4시에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럼 시계가요. 그 알람이 맞을 때 착 하고 맞아요. 네. 그 소리가 들려요. 와. 잠결에 착하고 삐삐삐삐삐 네, 소리가 나요. 네, 네. 그걸 들어본 사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나는 4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착! 그 새벽에 착! 요 소리, 이 소리가 들리면서 깨요. 그러거나 아니면 1분 전에 이미 딱 깨져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족쇄를 내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족쇄를 채워야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요즘 다이어트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5kg 빼기로 했다 이러면요 가장 효과 있는 건 현관문 앞에 이렇게 써놓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나는 5kg 빼기로 했다 라고 하고서 누구 벌금도까지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한테 아니면 나랑 친하지 않은 원수 같은 어떤 동생한테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너한테 50만원 줄게 해보세요. 내가 두 달 안에 이거 못 빼면 나 너에게 50만원 줄게 이러면요 무조건 빼게 돼 있습니다. 네. 이미 뭐 300억이라는 부도 이루셨고 또 이제 오늘 계속 들려주신 말씀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과 열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가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뭐 앞으로 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러면 나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해주고 그 방법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심적 어떤 내적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대중적인 어떤 강연가가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아니면 교육생들 중에 전 진지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젊은이들에게 방법을 찾아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꿈을 못 이룬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면요. 돈 없이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해주거든요. 국가에서 청년들에게요. 창업자금으로 5억까지 대주 청년 창업농으로 농촌인데도 5억까지 해주거든요. 진짜 그거 5억까지 해주고 기농기촌 자금 주고 5억까지 해주고 월급도 줘요. 심지어 100만원씩 3년을 주거든요. 그럼 농사를 뭘 지어야 되냐. 농사도 지었을 때 제가 우리 농장에서 실험적으로 해봤거든요. 그 우리 농장에서 제가 묘목 1000원짜리 사왔어요. 에메랄드 그린이라고요. 측백나무 계열 요맛한 요맛해요 진짜. 이거를 1년 6개월 켰는데 90cm가 됐어요. 이맡해졌어요. 한 90cm 이맡해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하냐면 35,000원 정도예요. 4만원에서 35,000원. 그럼 1,000원짜리 하나 사와서 30배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1년 반 만에. 그럼 거기에다가 그런 나무만 키워서 한 3년만 키워놓으면 그게 8만원, 9만원 되거든요. 1,000원짜리가.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투자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경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지 않고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 좁은 시각, 내 깔때기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단 줄 알거든요. 깔때기를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펼쳐지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경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했던 투자자들하고 저는 좀 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어떤 프로젝트를 사실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게 실현되고 난 뒤에 제가 한번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 책의 제목이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진짜 생각이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지금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는 바다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프리카 초원에 얼룩말 무늬로 쫙 돼 있는 그 얼룩말 무늬들이 막 달리고 있는 역동적인 그 장면들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생각하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곧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릿속에 뭘 집어넣느냐.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도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생각의 의식이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 생각은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계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내가 보잖아요. 어떤 사물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뭐를 듣잖아요.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요거는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이제는 말하는 것은 내가 통제를 할 수도 있어요.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선택을 내 스스로
스스로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 모조리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무조건 이겨내는 사람이다. 나는 그 어떤 일을 해도 이겨내는 사람이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경매 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매 받기 전이었어요. 네네. 우리 직원들 앞에서 태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 태양은 나를 위해서 비춰주는 거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이유는 저 태양은 나를 위해서 비춰주는 거고 이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이 상쾌한 바람은 나를 위해서 경매를 잘 받기 위해서 불어주는 그 바람이다.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와, 이렇게 화창한 날, 이런 날 경매를 받으러 가는데 이것은 이미 서막에 불과하다. 경매가 낙찰된 것에 서막에 불과한데 나는 이미 낙찰을 받았다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날 낙찰을 받은 거예요. 야. 12억짜리를 네. 실제 투자금 8천만 원으로 끝내버린 거죠. 자, 그렇듯이 생각이 운명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외쳐도 생각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반드시 성공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높여주는 생각, 세워주는 생각, 내가 성공하는 생각,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의 저자 김양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관심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